아! 뭐야? 너 왜 곰돌이로 변해 있어? 어? 난 형 기계 대가리인데. 엥? 나 오리인데? 메카 플레임인데? 으야. 자,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 다른 겨울의 우리들이라는 듀오 형식의 퍼즐 게임입니다. 둘이서 다른 시점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오늘 매드헤터랑 같이 이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터씨. 네, 여러분, 매드헤터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길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캐릭터 정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매드헤터일 것 같은데. 야, 대박, 캐릭터 디자인 뭐야? 오, 좀 기대가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 어허. 지하철이네요. 아닌데, 도시철도 지하로 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요즘엔 지하철도 이렇게 밖에서 달리는 거 많지. 야, 줄 개 길어. 사람들이 다 이등신이어가지고 손잡이가 아주 그냥 배꼽까지 내려와 있네. 오후 11시 57분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나는 막차를 타고 있다. 열차는 오직 나만을 태운 채 살을 애는 추위 속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다. 선로옆 가로등과 저 멀리 도심의 불빛이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며 차장을 지나쳐 사라진다. 빠르게 지나치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미야자와 겐지가 쓴 은하철도의 밤이 떠올랐다. 일본 게임인가 보다. 일본 게임인가? 어릴 적 수업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있다. 줄거리는 전부 까먹었지만 슬픈 이야기였다는 건 기억난다. 시간이 나면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는 일은 없겠지. 그지. 따분한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이 받아들이기 싫어지고 센치해지는 날에는 이루지 못한 꿈들이 생각나곤 한다. 내 안 어딘가에 언제든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아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굴고 싶다. 너무 우울해. 문체가 왜 이렇게 슬퍼. 은하철도의 밤을 정말 다시 읽고 싶었다면 휴대폰으로 살 수도 있었다. 전자책을 받아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당장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원했다면 주문해서 내일 택배로 받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대신 지금의 지루한 삶을 잊게 할 만큼 흥미롭기만 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하고 있다. 쇼츠 보고 있나 보네. 이건 사실 뭐 요즘 사람들 모두의 얘기죠. 지금 나는 최신 패킨몬스터, 줄여서 패킨몬이 오늘 출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훑어보는 중이다. 골드와 실버가 나온 이후로 그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패킨몬을 달고 살았었다. 현실에서 도피할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패킨몬을 훈련하고 걔와 배틀도 할 수 있게 항상 링크 케이블도 가지고 다녔다. 우리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가로등과 자판기 불빛으로 화면을 비추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놀곤 했다. 하지만 불길했던 그 겨울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도 끝나버렸다. 그 겨울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가득 채운다. 거대한 중력에 하염없이 이끌려가는 우주 속 돌덩이 마냥 나는 그 기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억지로 기억한다. 그 겨울을 기억한다.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았던 지루했던 겨울을.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 이상하고 터무니없던 세상이 바뀌는 여행을. 내 친구를 기억한다. 10살이던 나와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그 친구를. 그 친구를 기억한다. 내가 잃어버린 친구를. 내 자신을 기억한다. 잃어버린 과거의 내 모습을. 되게 센치한데 게임이? 그러게, 감성적이네. 다른 겨울의 우리들.
오, 둘 다 나왔네요. 어, 패킹몬 열심히 하고 있네요. 공격! 어우, 야, 이, 내 친구 목소리 개굵어. 피해, 피해. 아, 졌네. 아, 뭐야. 이번에도. 잠보만을 썼잖아, 치사에. 어, 왜 나만 말해. 잠만보가 아니라. 잠만보인가 봐요. 그렇지 않나. 너도 가지고 있잖아. 지금은 없단 말이야. 응? 어쩌다? 치트로 복제하려다가 실패했어. 아,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이런. 그래서 말인데, 넌 새로 나온 패키몬은 안 할 생각이야? 루비랑 사파이어 말이지? 응, 어드밴스용으로 나온 거. 반 친구들 모두 하는데. 넌 안 살 거지? 그래서 나도 안 하려고. 너 없인 재미 없을 테니까. 어, 뭐야. 어허. 고백했어. 그니까. 하고 싶지. 그런데 어드밴스가 없는 걸? 살 돈도 없고. 엄만 술집 일과 남친 때문에 바쁘고. 어머. 이번 크리스마스도 선물을 받는 일은 없을 거야. 점점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어드밴스랑 카트리지를 두 개씩 살게. 그럼 같이 할 수 있잖아. 아, 얜 집이 좀 사나 보네. 와, 싹 금수저.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같은 게임을 두 개 사도 부모님은 모를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직 이걸로도 널 못 이겼잖아. 널 상대로 1점을 딸 때까지 이걸로 계속 연습할게. 네가 그렇다면야. 으흠, 집은 잘 사는데 친구 없는 도련님이라. 집 못 살고 친구 없는. 집 못 살고 친구도 없어? 저 동상 진짜 보기 싫다. 시장님 동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 모습을 저렇게 커다랗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게. 난 커서 저런 멍청한 어른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래. 게다가 다리가 너무 말랐어. 운석에 충돌하면 정확히 반으로 쩍 갈라질 것 같은데. 하하하. 그거 재밌네. 또 모르지. 뾰족한 손가락이 땅에 떨어지면 온천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엄청 떨리네. 저런 오래된 동상보다는 온천이 훨씬 쓸모있겠어. 우리가 저걸 망가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저게 늘 날 무시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너무 싫어. 그러게. 그럼 망가뜨릴래? 에? 동상 말이야. 우리가 부숴버리자. 이, 그 무슨 말이야? 여름방학 동안 폭죽을 많이 샀거든. 부모님이 함께 놀아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킬 리가 없지. 그래서 폭죽이 많이 남아있어. 한 번에 다 모아서 터트리면 동상의 다리를 부술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거 테러잖아. 아니, 이거 테러잖아요. 정말? 모르지, 나야. 하지만 나는 저 동상이 정말 싫어. 그럼 동상을 부숴버리고 도망치자. 도망? 이 마을에서 떠나는 거야. 여기 있어봤자 뭐하겠어? 여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헉. 그러니까 함께 아주 먼 곳으로 가자. 헉, 프로포즈 당했어. 먼 곳 어디? 어디든. 얼마나 멀리? 몰라, 나도 그게 궁금해. 완전 낭만파네, 얘네들. 진짜. 와, 낭만 진짜 한도치다 지금. 그래, 나도 갈게. 아니, 뭐임 이거. 좋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산기슭에서 만나자. 내일 봐. 그렇게 계획된 미친 테러 계획. 오, 맞다. 진짜로 할 생각이야?
폭탄도 만들었어. 아니 폭탄을 만든 거면 진짜 테러잖아. 이거는 위험할 것 같은데. 당연히 위험하지. 그래도 괜찮아? 넌 평소엔 괜찮은데 가끔 이상한데 집착할 때가 있어. 너랑 있어서 그래. 이걸 내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당연한 소릴. 웃기시네. 뭐 어쨌든 동상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 슬슬 움직여야겠어. 안 넘어지게 조심해. 매번 넘어지는 게 누군데? 많이 친한가 보네. 오!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점프 개하찮아. 귀여워. 나봐라. 예. 게임이 프레임이 좀 낮은 느낌이 있네. 오. 언덕을 짚고 올라 걷. 짚고 올라갈 수 있네요. 오. 잡고 끌 수 있어요. 밀어버리기. 오 물에 뜨네. 어 그러네. 그런 용도인가 봐. 야. 아 내가 끌면은 네가 놓냐? 그런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러고 이제 저기 있는 걸 하나 또 갖고 와야 하는데 우리 물에 빠뜨렸는데? 야! 어? 뭐야? 아, 물에 빠지면 죽는구나. 나름 물리 엔진이 돼 있는 게 내리막길에선 미는 게 좀 더 빠르고 오르막길에선 느려. 협력이 되면 좋을 텐데 같이는 못 걸어요. 오잇. 어허. 오잇. 어 다리 부러질 것 같아. 어 안돼. 같이 가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니네 이거 한 명씩 가야 된다. 그러네. 나 먼저 갈게. 예. 아니 몰입감. 그래. 좋아. 아이씨 몰입감 중요하지. 같이 밟자. 이건 부숴야 되네. 부셔. 우악. 오. 오 우와. 우와 시속 개 낡았어. 어우 소리 이거 왜 이렇게 리얼해. 이제 이거를 내가 갖고 와서 계속 끌고. 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런 거야? 어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오케이. 역시 해터 똑똑하군. 그럼. 이 밑에 좀 볼까? 다시 아, 그냥 올라오는 용도인 것 같긴 한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아래에서 들어올릴 수 있을지도. 이게 뭔 소리니? 이거를 응. 물에 띄워서 응? 물에 띄워서 저 돌멩이 위에 내가 올라가? 아,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맞나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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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근데 이거 한 명씩 가능 한 명 가면 안 무너지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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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걸 박스를 밀고 저기로 가야 되네. 한 명이 받쳐주고. 아, 아 그럼 박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 요거네. 오케이. 오케이 난 돌아가고. 점프 점프. 오케이 그럼 바로 올라가 버려. 밧줄이 있으니 밟는다. 우왕 꽝. 뭐야 죽었어. 아 너무 높이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그러게. 그럼 저 볕집을 끌고 와줘야 되나 보네. 올라가서 떨어지는 위치에 집단을 놔두고 실내에 도약을 하는 거지. 오십시오.
슬레이더야! 오. 오, 오케이. 이거 밟을 수 있네. 그러면은 호잇. 밀어라 우매한 것. 안 밀려 올라가 있으면. 밀어 밀어. 됐다. 오케이. 두 개를 띄워야 되는 것 같은데. 되나? 호잇. 아, 이렇게 간다고? 야! 오. 굿. 밟아줘. 야. 잘 있어. 아! 받치고 있어. 예. 몰입감. 그래. 그 언제까지 받치고 있을 거야? 내려와. 어. 아무래도 이걸 실어야겠지? 아니 아니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밟고 올라갈 수 있다고. 아 그러네. 어.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먼저 가. 예. 그래. 부셔. 왕. 좋아. 이 도시의 시장 동상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말 너무 무섭게. 어? 몸을. 어. 이건 어? 실는 거 맞는 거 같다. 어디다가 실을까? 요 여기 실고. 응.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상자를 어?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네. 어? 어? 잠깐만. 아, 경사면은 그, 아, 올라갈 수 없대. 어. 어, 그냥 여기로 끌고 오는 거네. 응. 진짜 테러리스트 같잖아. 진짜 테러리스트예요, 얘네들. 진짜 그냥 싹 테러리스트야. 뭐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지금 폭탄까지 제조했다잖아. 이미 범죄자야. 저리 가. 어, 너 아~ 죽는 거 아니야? 어, 살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쪽을 이리 올래? 상자를 싣고 이거를 한 명이 밟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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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올라가 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왜? 떨어지면 야~ 죽나? 죽을 것 같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떨구자. 얏. Let's go. 우왕. 좋아. 최대한 귀엽게 얘기해. 우린 아이 애들이니까. 그래. 이야. 와, 나 이거 실제로 타고 싶어 이런 거. 어, 우리 집 놀이터에 이런 거 있던데. 그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거 떨궈야겠지. 이거 떨구면 밧줄을 탈 수 있을 거야. 맞아. 상자를 떨어뜨려 줘. 머리에 맞으면 죽나? 실험해 보자. 아, 멀쩡해요. 아, 아쉽네. 뭐? 이렇게 하고. 나 어떻게 가지? 기다려봐.
이걸 여기다 떨구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밧줄 타고 내려가 봐. 아, 오케이. 이것도 여기다가 떨구면 길이 완성. 해터야? 해터야, 눈 좀 떠봐. 아니, 좀 더 빨리 내려갈 방법이 없나 하고 점프를 뛰었는데 밧줄을 다시 잡지 못했어. 해태야,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어 누구든. 아니 근데 얘네 맨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르는데 이 정도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려가. 여기서부터 슬슬 퍼즐의 향기가. 안 죽겠지? 내가 길을 만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잘한다. 오케이. 부셔. 아! 내가 올라가 볼게. 그래. 이걸로 길을 만들고. 살려줘 해터야! 뭔가 안 죽을 정도의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해. 상자를 떨궈봐. 상자를 떨구라고? 응. 떨궜어. 아, 이중으로 쌓았어야 됐나봐. 야! 어? 이 게임도 스피드런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빨리해 해터야, 왜 이렇게 굼떠? 상자가 생각보다 무겁단다. 뒤지게 내리네. 야, 이러면 괜찮다 이거지? 딱 사는 높인가? 아우! 오, 대단한데? 아파. 조금만 더 높으면 죽을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린 거 아니야? 뭐지?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 고약하네. 우와, 저것 좀 봐. 우와, 뭐야? 사슴 시체 같은 거 같은데. 와, 사체는 처음 봐. 나도. 굉장하긴 한데 좀 보기 그렇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지? 확실히 죽었어.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애들이 겁이 없네. 이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조그맣고 하얀 애벌레들까지. 구더기를 말하는 건가 봐. 뭐야? 어디가? 왜 속이 안 좋아? 나도 머리가 좀. 뭐야? 왜 이래? 사체에서 가스 나와서 그거 마시고 기절했나 보다. 어머! 어,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이런 게임이었어? 갑자기 공포 게임이 된다고? 갑자기 뭔가 그로테스크한 무언가가 우는데 쟤 엄청. 감수성이 풍부한가 봐. 아이고 이런 아이들이 넘어져 있잖아, 너무 슬퍼 이러고 그냥 가네. 선량한 괴물. 뭐야? 어? 엥? 뭐야? 응? 에? 아야. 에? 응? 어? 어?
뭐야? 너 왜 곰돌이로 변해 있어? 어? 난 형 기계 대가리인데. 엥? 나 오리인데? 형 메카 플레임인데? 가만. 너야? 에? 너 맞아?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그냥 속이 안 좋았던 것만 기억나. 그러다 이거 평행우주 같은 건가? 글쎄. 그런데도 생긴 게 이상하다. 너야말로 이상하게 생겨놓고선. 나도 이상하다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린 사슴 시체를 발견했었어. 그리고 사슴도 웃고 있는데? 난 사슴이 기계로 변해 있어. 잠깐, 저건? 사슴인 것 같아. 전에 사슴이 있었던 곳이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랑 같은 곳에 있단 얘긴가? 잠깐, 어디가? 형이랑 나랑 화면이 아예 딴 판인가 봐. 그런가 본데? 이제 기억나? 우리가 이런 길을 내려가고 있었지? 아마도? 역시 같은 곳이 분명해! 그런가? 좋아, 그럼 걱정할 거 없겠어. 확실해? 응! 같은 장소인데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잖아? 그래. 그럼 우리 머리가 이상해진 것 뿐이야.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라는 거야? 아마 금방 나을 거야. 무슨 근거로?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순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낫겠지? 앞으로 가다 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이건 게임 같은 게 아니야. 됐고 가자. 알겠어. 오호, 게임이 심오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날 잡아먹지 말아줘. 뭐? 형은 어떤 모습인데 지금? 난 내가 오리고 네가 귀여운 곰돌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 UFO 같은 게 두 개 떠다니고 있어. 네 주변에. 나도 무슨 드론 같은 게 떠다니는데. 보이는 시점이 다른 건 브래드와 프레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임 특인가? 이거 뭐로 보여? 난 배터리와 캔으로 보이는데? 난 살짝 지금 세계 자체가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기계장치에 막 나뭇가지 같은 게 막 엮여있다 해야 되나? 좀 징그러워다. 난 되게 귀엽게 바뀌었어. 나 되게 징그럽게 바뀌었어. 좀 우울해 다. 버튼을 누르니까 위로 올라가요. 네가 올라가. 형 타면 얘기해. 탔어. 오케이. 몰입. 내가 형이야? 내가 네 형이냐고.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래. 안돼. 아이씨.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네. 됐습니다. 됐어. 타면 얘기해. 탔어. 올려줄게. 야! 아이고. 왜 그렇게 무섭게 타는 거야? 이 깔리면 죽나? 야 진짜 죽네? 대박. 죽을 줄은 몰랐어. 나도. 열어줘. 어떻게 열어주지?
아 저걸로 문을 막는 거 아니면은 이 버튼에다가 둬서 버튼을 계속 발동시키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아 나도 귀여운 화면으로 볼래. 근데 삭막해 여기 너무. 난 매드헤터의 화면이 너무 궁금해요. 엄청 삭막해. 이거 뭘로 이거 무슨 구조물이야 이거? 이거 무슨 연필? 대나무? 그래? 난 십자가야. 어머. 이거 뭐지? 내 뭐야? 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우주선이 내려오네? 일단 나 버튼에서 손 뗄게. 호잇 호잇 내려가봐. 와 오. 발판이 올라온다. 이거를 그럼 내가 내려가서 호잇 나 짜부대는 줄. 호잇 올라가면 꺼내줘! 주사위가 있어. 오. 이제 내가 헤터를 꺼내주려면 이걸 밟으면 되겠지? 나오고. 어이? 아. 내가 이걸 끌고 저걸 다시 얘로 눌러놔야 된다. 내려보내줘. 뭐라고? 하고 응 그 다시 절로 가서 응 이 옆에 있는 드론을 내려줘. 응. 와 헤터 똑똑해서 다행이다. 난 퍼즐 이해 1도 못했는데. 에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저기밖에 없으니까. 야 헤터 개똑똑해! 되게 편하다. 내가 머리 안 써도 돼서. 오호호. 이건 뭐야? 병뚜껑 같이 생겼네. 우와! 우와! 난 여기 쇠 냄새로 가득한데. 거긴. 오. 짱 재밌다. 나도. 날고 있을 때에는 방향전환이 안 되네요. 이 상자가 아이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거구나. 가자. 이걸 누르면 거. 꺼지려나? 꺼졌다. 오케이. 이걸 누르면 선풍기가 작동이 되겠지? 와! 어? 내가 이걸 끌고 와야 되나 보다. 뭘 끌고 와야 돼? 아, 저 곰돌이 인형. 저게 그 덤불 같은 그건가 보다. 저게 덤불인가 보다. 무슨 인형이라고? 곰돌이 인형. 난 개 큰 곰돌이 인형이야. 배가 볼록한. 난 쇠로 된 스프링이야. 세상에. 지금이야! 됐다. 어허. 점프. 히히. 재밌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님 동상을 폭파시켜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일단 먼저 가볼게. 에? 여기 있는 발판이 오케이. 거기 있어. 아니 거기 계시라니까요. 오 밀어. 오
굉장하군. 끌고 가기. 야. 응? 어? 뭐지? 나 되게 마음이 음흉한가 봐. 이 그림 나만 그렇게 보여? 저 위에 위에는 더 심각하네. 좀 그렇긴 하네. 요거네.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누르면 되네. 안녕. 살려줘. 아, 살려줘. 여기 몇 가지 그 문양들이 있어. 이걸 내가 설명해주면 그 버튼을 눌러줘야 될 것 같아. 어, 알았어. 그 사람이야. 사람인데 팔을 벌리고 있어. 뚱뚱해? 안 뚱뚱하고 팔을 벌리고 있어. 오케이. 눌렀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오니기리 세 개. 어허. 두 개는 뒤집어져 있어. 오케이. A랑 어. 그리고 그 아, 이 허니브레드 같이 생긴 문양인데. 응. 어. 이거? 어. 아, 죽었다. 아, 뭐야, 멍청아. 다시 다시. 내가 할래. 오케이. 좋아.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오니기리. 아 하고 있는 거 A. 그다음에 허니 브레드. 그 옆으로 옮겨 타. 좋아. 그다음에 내가 아까 요상하다고 했던 거. 두 개 중에 어떤 거? 아래 거. 오케이. 크고 굵은 거. 어? 와, 미친 뚱땡이 사람. 뚱땡이 사람. 그다음 위에 고추. 오케이. 그다음 노트북. 오케이. 오케이. 다 했다. 어, 이거 다시 해야 되네. 그거 계속 밟고 있어. 노트북 밟고 있어. 이걸 그냥 꼬추라고 해버리네. 아까 밟았던 역순으로. 어. 큰, 그, 어, 어, 오케이. 그거 계속 밟고 있어. 천천히. 계속 밟고 있어야 돼. 됐다. 안 밟으면 죽나? 이제 뚱땡이 사람. 천천히 천천히. 됐다. 이제 이걸 끌고. 그쪽 사운드가 다 들리네 그냥. 오이. 자 이제 아래 고추. 아오. 오케이 이제 떼. 고추를 떼? 그 다음에 허니브레드. 오케이. 올려. 그 다음에 A. A. 간다. 그 다음 오니기리. 오니기리. 그 다음 팔 벌린 사람. 팔 벌린 사람. 자 올라가자. 완벽해. 내가 선물 오. 갖고 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눌러. 됐어 가자.
호잇 호잇 푸셔. 아니, 이걸 우와! 둘이서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이거 어떻게 타고 가는 거지? 안 내려와? 어. 오. 다음 챕터인가? 뭐 말을 해? 야. 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서로 다른 길 얘기하는 느낌인데. 우리 원래도 그랬지 않나? 그렇긴 한데 평소보다 훨씬 심해. 그럴 리가. 조금만 더 해도. 누가 있다? 가까이 오고 있어. 뭐야? 누구세요? 이제 집에 가자. 여기 없어. 어? 어? 누구세요? 어? 사자가. 사자? 응? 고맹이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 근처에 돌아다니는 남자애 못 봤어? 너희 또래인데 우리 아들을 찾고 있거든. 어? 어? 너 봤어? 아니요, 저희는 아무도 못 봤어요. 아... 맞지? 여기 없다잖아. 집에 가자. 어서. 어떻게? 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집에 가봤자 우리 아들은 거기 없을 텐데 아들이 실종된 마당에 어떻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진정은 개뿔. 당연히 당신은 집착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알면서 그래? 어차피 당신은.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가고 싶으면 가. 난 계속 찾아볼 테니까.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냥? 얘네인데? 그럴지도. 왜 저렇게 나올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너희도 집에 가렴. 부모님이 아주 걱정하실 테니. 와, 이러고 진짜 그냥 가네? 그니까. 난장판이네. 그러게, 아주 순식간이었어. 내가 아주머니를 데려올 테니까 네가 아저씨를 막아. 어? 왜? 옳지 않은 일이잖아. 뭐가? 엄마와 아빠는 싸우면 안 돼. 어머, 뭐야, 귀여워. 엄마 아빠는 원래 매일 싸우는 거 아니었어? 어머. 이 게임 왜 이렇게 심오해? 어? 서로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어? 오케이. 잠시만요. 어? 넌 아까 그 애잖아? 잠시만 멈춰주실래요? 무슨 일이니? 아내분과 대화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네가 상관한 일이 아닐 텐데. 맞아요, 전 관계도 없고 저도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친구가 아내분을 찾으러 갔으니 같이 돌아가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다니 어른으로서 부끄럽구나. 그래, 아내와 다시 얘기해보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너도 대답해주렴. 집에서 도망친 거니? 나도 어렸을 때 도망쳤었어. 부모님이 매일 화만 내셨거든. 그때 그 자유의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불효자였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우리 아들도 짧게나마 도망치고 싶었을 거야. 그 애를 찾고 또 찾았지만 여태 찾지 못했어. 그렇게 벌써 3년이 흘렀지. 3년이요?
가출을 했다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잖니.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지. 사랑한단다. 그래서 마냥 괜찮기만을 바랄 수도 없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테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아내는 아들이 없는 가족을 상상할 수 없다더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아들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 네? 미안하구나. 꼬맹이에게 할 얘기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혹시 제가 맛있어 보이나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어? 방금 장면 뭐지? 메데이터 장면인가? 메데이터 장면이 맞나봐. 너야. 우리 거의 동시에 끝나는 건가 그러면? 그런가 봐. 대박. 나 뭐 하냐? 나 안 기다렸는데 거의. 미안해. 당신에게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도 미안해. 나도 함께 아들을 찾을게. 당신을 산속에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고마워 여보. 이제 그만 가자. 찾아본다며? 그래. 무슨 얘기라고 온 거야? 아까는 너희 앞에서 싸워서 미안하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렴. 그럼 이만.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엄마와 아빠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하는... 이혼하지 마세요. 뭔데? 그건 좀... 이혼? 이혼이라...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뭐라고? 인생에서 같은 걸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뭐라고요? 안 돼요. 아들이 슬퍼할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어른이라면 때때로는 자녀가 싫어하는 걸 결정을 해야 한단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 앞에서. 잠깐, 왜 우리 아들이 당신과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애를 데려가려는 건 부당해. 지금 장난해? 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연히 나와 함께 가려 할 거야. 당신은 걔가 그렇게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신을 떠났을 수도. 그런 당신이 너무 큰 부담이었겠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아이 내가 잘 알아. 걘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요? 네? 너희가 우리 자식이라면 아내와 나중에 누굴 선택할 거니?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두 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됐고, 결정해. 선택지 둘 다는 없어. 아니, 나 아빠 쪽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난 엄마 쪽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그래,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야. 그래서 대답해 줄래? 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뭐야? 이거 게임이 와 이리 심하나? 누구를 선택할 거야?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 했는지 물어봐도 되나? 서로 얘기를 나눠도 되나? 근데 나 진짜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멈춰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래, 어린 너희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니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아빠 쪽 서사 같은 거 없어? 응, 일단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거든. 아, 그래? 친아빠가 아니고 요 엄마 쪽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다 이러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가 생겼대. 어? 근데 이제 그 애 어릴 때 이 아빠를 만난 거래. 그래서 아빠가 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뭐 애 찾을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어 근데 갑자기 내가 들은 기억 중에 이제 정보가 아들이 사라진 지 어제가 아니라 3년이 됐대. 아. 어 3년이 돼서 아빠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거든. 그냥 얘가 완전히 떠났구나, 우리 품을 떠났거나 아니면은 진짜 죽었구나. 우리는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꾸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담대한 입장이었어 아빠는. 엄마는 걔 어차피 본인 아들 아니라고 자꾸 자기한테 새로 애 낳자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넌 누구 입장이 더 이해가 돼? 아빠는 아이가 소중하지 않을 만한 건 아니지. 소중하겠지. 근데 떠난 지 3년이나 됐으면 이제는 포기할 만하다 그런 거지. 그지 그지. 내가 봐서 엄마는 그냥 자기가 낳은 애니까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선택하라는 게 우리가 얘네 자식이면 엄마 따라갈지 아빠 따라갈지를 정하라는 거잖아, 이혼을 했을 때. 그지? 선택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아, 위아래구나. 아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제가 선택하는 거고 아래쪽이 메디터네요? 어, 난 반대로 보이긴 해. 아, 그래? 어. 근데 둘 다 같은 걸 선택해야 지금 밑에 체크가 뜨는데. 아, 그러네? 서로 의견 투합을 해야 되는구나. 난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정상에 더 가까운 쪽이 난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아이의 입장이잖아. 아이가 누구를 따라갈지. 근데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고 엄마는 친엄마잖아. 그래서 난 엄마 따라갈 것 같아, 내가 아이라면. 어허. 근데 난 친엄마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피가 이어져 있는 거랑 상관없이 실제로 내 부모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태도로 보면은 엄마가 더 가족애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긴 해. 엄마로 고? 오케이. 엄마로 고. 오케이, 엄마로 와보자. 이걸로 답이 나온 것 같네. 결국 남자애들은 다 엄마와 살길 바라는가 보구나. 이건 성별 때문이 아니야. 이 두 아이들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부모일 거라 생각했을 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그러네. 너희도 이만 들어가 보려.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살짝 그거에 각자 한쪽 얘기만 듣고 서로 변호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네. 어지럽다, 어지러워. 우리가 잘 고른 게 맞나? 정답이 있었을까? 너무 무서웠어. 그러게.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 정말? 응, 늘 싸우기만 했는데 싸움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셨어. 그래서 나한테 선택을 종용했었지. 그래야 내게 책임을 돌릴 수 있잖아. 자기들은 비난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니, 이 꼬마애가 이런 어휘력을 구사한다고? 그러니까 종용. 우리도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천천히 가자. 그분들을 또 마주치고 싶진 않아. 그래야겠다. 지금은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이 파랭이는 근데. 파랭이? 파랭이가 누구야? 어? 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애가 너구나. 어. 어. 얘는 부모님이 또 사이는 좋아가지고. 뭐야? 어? 뭐야? 너 뭐야? 어? 너 왜 드론을 조종해? 어? 어? 너 UFO가 도와주고 있다니까? 발판을 만들어서? 응? 무슨 말이야? 뭐? 어? 잠깐만 이리 와봐. 어. 어, 내 앞에 그렇게 서 있어 봐. 어. 아! 어? 뭐야? 뭐야? 너만 갈 수 있나 봐. 형, 나는 그냥 땅이야 여기가. 어? 나 그냥 여기가 평지야. 난 독극물 같은 무릉덩이가 있고 네가 드론을 이용해서 밟고 지나가고 있어. 그래. 어디가? 형은 여기 있어. 난 갈게. 어디가? 보자. 그러면 아, 잠시만. 뭐야? 알지.
그러면은 이게 뭔데? 그거 주사위. 이걸로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어? 어.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점프. 점프. 오이씨. 점프. 어어어. 점프. 그렇게 가자. 그렇게 점프. 가자. 점프. 호이. 아, 오케이. 이런 느낌이구나. 오, 뭐야? 이것도 밀 수 있어? 어? 이것도 똑같은 주사위인데? 난 이거 쇠사슬인데. 어? 뭐야? 너 드론 타고 날고 있어. 오. 난 이게 그 쇠사슬로 된 밧줄이야. 어? 어, 신기하네. 이렇게까지 시점을 달리할 수 있다고. 나 못 올라가. 잠시만. 이게 내가 뭐야? 대박. 아니, 어? 어? 뭔데 이게? 짱 큰 캔. 떨구면 올라올 수 있나? 어, 올라올 수. 어. 살려줘. 어? 뭐야? 넌 왜 이걸? 뭔데? 어떻게 하는데? 일단 어, 밀어줘. 그거 밀어줘. 벽 끝으로 밀어줘. 어, 이게 벽 끝인데? 망한 것 같아. 죽자.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가 보이기에 그 쇠사슬 달려 있는 무언가 그거를 내가 밟고 네가 방금 밀어서 떨어뜨린 짱 큰 캔을 밟아야 되는데 쇠사슬이 오른쪽에 껴 있어. 그래서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오케이. 죽. 어, 잘했어. 우와, 좋겠다. 드론 재밌겠다. 그거를 끝까지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응, 가. 갖고 와, 짱 큰 캔. 난 이게 그냥 네모 블럭인데. 짱 큰 형이... 캔이야. 떨궈. 참고로 내가 이거 못 밀어. 어떻게 해줘야 돼? 밀어줘, 오른쪽 끝으로. 다 밀었어? 어. 뭐 그래, 그 정도면 되겠지. 얍, 됐다. 오, 신기하구만. 아, 나 지금 해터쉽 점 너무 궁금한데. 오, 뭐야 형, 드론을 타고 날고 있어. 어? 내가? 어, 이건 이제 내가 쇠사슬인데? 그거 왼쪽으로. 어, 됐어. 스톱. 야! 됐다. 오. 이런 느낌. 어? Let's go. 뭐를? 어? 어? 너 왜 날아? 여기 트램펄린이 있어. 근데 방향 전환이 안 된다 이거지. 이거를 옮겨줄 수 없나? 여기로 옮길 수 있어? 아, 어, 아, 오케이. 여기에,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떻게? 여기서 내가 뭐 하나를 떨궈 줄게. 오, 짱 큰 쇠사슬. 좋아. 에? 뭐야 이게? 어, 뭐야? 난 거기를 그냥 걸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저 발판 좀 밟아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 오케이. 너 어디로 가? 너 땅 밑으로 꺼졌어? 어, 뭐야? 됐다. 어떻길래? 뭐야? 아니 무슨 배터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네가 땅 속에서? 오. 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거 밀어줄 수 있어? 그 짱 큰 캔? 아니 이거 못 미는 거야. 아, 못 밀어? 그럼 뭐 바닥 같은 거. 아까 그 배터리 꺼낼 수 있어? 어? 잠시만.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 어? 망한 거 같아. 난 여기 그냥 낭 떨어지거든. 떨어져 그냥. 망했어. 오오오오 뭐야. 오오 됐다. 어, 됐어. 어디 걸쳐가지고.
그 배터리 올라오기 전에 나 불러. 아니야! 아우 됐다. 오케이. 오. 시점이 얼마나 다른 거지? 와 진짜 뭐야 너 어디가? 어, 거기 형 왜 벽으로 들어가? 아니 어? 올려줄게. 벽으로 들어가. 오 고마워. 아, 웃음 소리 뭐야 짜증나 안녕. 오 바닥에서 올라왔어. 가자. 오잉? 오잉? 오. 뭐지? 이걸로 뭐 할 수 있나? 어 떨궈줘. 오케이. 렛츠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 벽 쪽으로 밀어줘. 뭐를? 형은 이거 못 미나? 어, 지금 내가 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 안 돼. 다시. 내려가서 뭘 야. 어. 와, 이거 머리 좀 아프네. 그리고 서로 보는 게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바로 못 그 걸고? 발 떼봐봐. 어? 어? 뭐야? 발판이 공중에서 막 움직이네. 다시 눌러봐. 아 당겨봐 그거. 당겨. 여기 뭔가 보이지 않는 발판이 있나봐요. 이제 떨고. 어 그럼 됐어 난. 됐어. 우왕. 어 위쪽에 상자 하나 있다. 이동 이동. 오케이. 못 내려와? 지금 내려올 수 있어. 야. 어 그거를 옮겨줘 똑같이. 엥? 이렇게? 오케이. 그거 떼 널 떨 어 거기 스톱. 나이스. 이제 안 돼요. 그렇네요. 여기 서 있어 볼래 여기? 나 여기 선풍기 바람이 길을 막고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야. 어? 오. 뭐야? 너한텐 아무 영향이 없어? 아니 선풍기 바람이 꺼져서 온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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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와 나 진짜 여기 위로 못 올라가 형? 어 거기 그냥 굴다리인데? 아무것도 없어. 어?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배터리 왼쪽으로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어 끌어봐. 됐어. 어 나 박힘. 다시 당겨줘. 스톱. 어 오케이. 어 다시 당기고 기다려. 여기 발판이 UFO가 있거든. 이제 다시 밀어줘. 어? 오. 오케이. 이거 혹시 쇠사슬인가? 됐어. 좀만 밀어줘. 왼쪽으로? 됐다. 오케이. 신기하네. 드론을 막 타고 다녀. 이제 뭐 해야 돼? 거기 올라가면 어 눌러 그대로 있어? 어? 어? 그대로 있어? 응. 야! 어? 형 나도 똑같은 걸로 보이나 본데? 어? 그래? 이거 떨군다? 응. 고민형? 어. 이거 왜 떨고? 고민형이야 그거? 어 이거 근데 떨구는 오케이, 게 의미가 있어? 모르겠어. 떨고 줘봐. 떨궜어. 아, 형 내려올 수 있어? 못 내려가. 아 내가 내려갈 수야 있지. 으아! 우와! 으앙. 내려가서 그거를 여기까지 밀어줄 수 있나?
이거를 이거 이건 안 밀어지네. 여기까지 이렇게. 뭐야? 더 못 미나? 밀 수 밀려면 여기 문을 열어야 돼. 아.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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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나가야 될. 어, 잠시만. 나가야 돼? 내가 다시 당길 수는 있거든. 그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아니, 못 가. 일단 내가 이거 당겨 줄게. 더 못 밀지 거기서. 어, 못 밀어. 자. 아, 어, 좀 더 당겨줘. 좀 더 당겨달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어! 그럼 이제 당길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반대로 가서 밀어야, 아니, 아, 그냥 통과할 수 있나? 아, 어? 그러네. 어. 나,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좋아, 우리 잘한다. 방금 좀 어려운 거였던 것 같은데 쉽게 풀었네. 좋아. 챕터 넘어가는 거면 보통 마지막 퍼즐이 어려운데. 맞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같은 곳에 있는 거 맞지? 하지만 보이는 것들이 달라. 네가 공중을 걷고 벽을 뚫고 걸어갔어. 내게는 벽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겐 아무것도 없었는걸. 말도 안 돼. 너도 이상한 말을 한 건 마찬가지야. 사자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가 이상한데? 확인해보자. 지금 내가 로봇으로 보이는 거지? 에? 로봇이라니? 곰이 아니라? 웬 곰? 난 새처럼 보이지 않아? 전혀. 그게 무슨 소리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그림책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다 동물로 보이잖아. 거기서부터 다른 건가? 어? 너한텐 어떻게 보이길래? 모든 게 망가진 듯한 느낌? 우리는 다 로봇이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듯한 느낌이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린 시간도 장소도 같은 곳에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만났던 부분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짜여진 두 가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아니, 이렇게까지 이성적이라고? 그래? 하지만 땅의 스위치랑 이상한 UFO 같은 것들도 있었어. 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인데. 그건 그래. 야. 내 말 듣고 있어? 그렇긴 한데. 있지,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갈래? 어? 동상 같은 것보다 말이야, 우리들 상태가 지금 이상한 게 더 중요한 일 아니야? 뭔가 병에 걸린 걸 수도 있고. 그런가 봐. 그렇지? 그게 아니면 이걸 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 내 상태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네가 더 걱정돼. 상황이 정말 이상하긴 하다. 집으로 가자. 그냥 가? 그런데 돌아갈 수 있을까?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 깜짝이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머! 도망쳐! 어? 어? 형 뭔데? 저거 뭘로 보여? 강아지! 근데 입이 찢어지네, 막 짖을 때마다? 짖어? 응. 난 기계 강아지인데. 어... 점프다요! 하! 뭔가 이런 그래픽으로 봐서 그렇지. 어, 뭐야? 짖을 때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난 사이렌이 울려, 막. 어, 진짜? 응. 입이 막 몸까지 찢어져.
이런 그래픽이라 그렇지 뭔가 막 3D거나 그러면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진짜 징그러울 듯. 아 근데 지금도 충분히 징그러워. 방금 그거 대체 뭐였지? 몰라. 그런데 확실히 우리를 죽일 작정이었어. 걔도 쫓아왔었고. 여기서 나가야 우리를 계속 쫓고 있을 거야. 여긴 주변에 공중전화가 없나? 그럼 경찰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어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앞서가고 있겠지. 그러네. 계속 가자. 점프. 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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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안 되나? 근데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오는데 짖을 때마다 몸까지 찢어짐. 어? 오. 뭐야? 방금 뭐 했어? 위에 올라탔는데? 강아지를 밟으니까 갑자기 척추뼈가 분리되면서 발판이 됐어. 어우 지금 그쪽이 더 무섭다 형. 아니 다시 밟아봐. 난 애초에 기계라가지고. 으아 뭐야? 난 애초에 기계라서 얘 등에 있는 발판이 올라오는데. 혹시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응. 가만히 있어봐. 어 나도 밟을 수 있다. 어 다시 밟아줘. 형 못 밟아? 응 난 밟으면 죽어. 어 됐다. 휙. 으아이씨. 아니 너무 고어해. 어 또 밟아. 좋아. 거기 가만히 밟고 있어 볼래? 응. 뭔가가 오른쪽 위에 있는 발판이 올라갔다. 뭐지? 그러네. 나 올라가 볼게. 밟아 볼래? 버튼? 오, 좋아, 좋아. 근데, 이러면, 나만 간가할 수 있잖아. 기다려봐. 어 여기에 뭐 없어. 나 그냥 가볼게. 어? 이 기계가 어? 뭐야? 내가 기계라 그런지 이 강아지가 나는 적으로 인식을 안 한다. 어? 어? 그럼 여기 다시 와서 얘를 좀 치워줘야 될 것 같은데. 나 내려가면 죽을 높인데. 에? 어 아니네. 강아지를 이쪽으로 치워줘. 이걸 어떻게 다시 밟지 근데? 그러게. 아 다시 불러줘 강아지. 빨리 와. 하고 빵꾸 똥꾸야.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올라가면 어떻게 해? 제가 다시 돌아가. 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여기가 낫대. 거의 많이 징그럽나 보네. 으아! 씨, 밟을 때마다 진짜 슉 슉 슉 슉 등이 막 찢어지면서 갈비뼈가 드러나는데. 와, 나 네. 귀여운 것만 보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와? 어? 이리 아. 올래? 내가 부를게. 어? 죽었어. 내가 여기서 강아지를 부를 테니까 밟아줘. 가만히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리 오게끔. 이리 와라. 밟아! 호잇! 됐다. 이제 강아지가 원상복구 되면은 밟아! 아니 이게 발판에 살점이 막 붙어있어. 오.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저 오른쪽에 배터리 하나 있거든 이거? 어... 강아지를 불러와야 되나? 아 강아지를 내가 부를까? 나 요 그냥은 못 가거든? 이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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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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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도 거기 기다려봐. 아이 안 닿네. 거기서 버티고 있어봐. 어 빨리 빨리 봐. 아 이거 아 저기에 있는 걸 내가 뭐 치워줘야 되는 거야? 저기 뭐가 있어? 이 위에 배터리 개 큰 거 있어서 벽을 막고 있어. 아 오케이 그걸 내가 빼줄 수는 있어. 그럼 어. 내가 뺐을 때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형이. 어 나 거기 있을게. 있을 수 있나? 응. 밟아! 근데 못 내려가는 거 같은데 걔 거기로. 응 걔 못 내려오지. 아 그럼 그냥 거기 있으면 되네. 어어 어, 그런 거야. 오 나이스. 호잇 호잇 이지. 아 깜짝아. 어. 어! 그냥 갈리네. 나도 밟는다. 올라갈 수 있나 옆에? 못 가네. 절로 넘어가서 유인을 해야 되나? 밟고 있어봐. 놔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멈추게 해. 야 점프. 저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올라가기. 밟으면 저게 올라오네? 어? 옆에 거 타봐. 하고? 속어요. 아니 가면 안 되지. 피아 핫. 하고? 이러면 멀어졌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빨리 그러면. 발판 밟아! 떨어진... 어? 아, 저 상태로 그냥... 잣됐네? 어? 올려줘. 거꾸로 끌어서 다시 뺀 다음에 쭉 가거니. 부약! 아니 밑에 저거 곰돌이 놔두고 왜 걸로 떨어져. 그러니까 나도 내 뇌 구조가 궁금했어. 어, 나 이거 밟고 있어야 돼. 너도 와! 아. 점프 가능? 이제 알았지. 어, 이제 확실히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의아한 게 왼쪽 아래에 있는 UFO는 왜 있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 이리 와. 가자. 물음표? 지금도 의아스럽네. 히히. 되게 아무 생각 없는 두 귀여운 동물이 길 건너는 것 같아. 저거 보여? 응? 뭐야? 뭔데? 사지가 절단된 강아지인데? 분해된 기계 부품이야. 으악! 부서졌네. 이거 아까 우리를 쫓아오던 그 개지? 그런가 나한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절벽에서 떨어졌나봐. 아이씨 너무 징그러워. 뭐가 징그럽지?
불쌍해라. 그러게. 제대로 묻어주자. 뭐? 그럴 시간이 어딨어. 걔가 여기 있다는 건 우리를 죽이려던 그 남자도 근처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지만 불쌍한 걔는 주인의 말에 따랐을 뿐이잖아. 이렇게 놔둘 순 없어. 그런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개를 우리가 묻을 순 없지 않을까? 주인이 자기 개 소식을 모르게 되잖아. 그걸 왜 걱정해? 우리 죽이려던 사람인데. 그건 그래. 뭐지? 병? 알겠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뭐 하나 해봐도 될까? 뭐? 넌 이걸 개라고 하지만 난 기계로 보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죽은 걸로 안 보여. 그냥 부품 몇 개가 흩어져 있을 뿐. 어? 설마 생명 재창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대박! 진짜야?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거기 화면에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살펴보고 있는데? 응, 가능해. 머릿속에 이걸 고치는 방법이 떠오른달까. 한번 해볼게. 야, 기계가 돼서 그런가 봐. 에? 설마. 얘 그냥 전선 연결하는 건데 그래도 뭔가 징그러워. 내장을 꺼내서. 어머, 붙었어. 어? 숨 쉰다. 그래, 그래봤자 기계 덩어리인데. 아니, 말도 안 돼. 갠데? 우와. 휴, 진짜로 해냈다. 정말 엄청난데? 그래도 뭐든 다 고칠 순 없을 것 같아. 저번에 봤던 사슴이 그랬어. 그건 죽었다고 느껴졌거든. 그래도 엄청나. 그런데 걔가 부활해서 우리 물어뜯으려 하면은 어쩌려던 작정이었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이씨.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 어서 가야 해. 그래, 가자. 속도를 내자. 갑자기 자동차로 막 변신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저쪽 화면에서 막 관절 막 꺾이고 막. 상상도 못했네. 아, 하긴 네 화면에서는 우리 둘 다 기계니까. 가자. 아우, 듣기 싫어 죽겠네 이거. 이젠 또 뭐 해야 되냐. 여기로 강아지를 오게끔 해야 되겠지? 발판! 어, 내려왔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어, 나도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건가? 아니, 발판이 없는데. 일단 내가 저기 블럭 하나를 옮길 수가 있거든? 요 위에 있는 거. 어? 아, 그래?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 이걸 어떻게 해? 그걸 오른쪽 맨 끝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 옳지, 됐어. 난 해결됐거든? 그러면 이 강아지만 봉인해줘. 강아지를 응? 저기 끝으로 불러줘. 여기? 어. 알았어. 아오! 왜 이렇게 자꾸 밟질 못해서 안달이야. 됐다. 오케이. 오. 아오, 시끄러 죽겠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나 발을 물렸는데 죽었어. 왜 점프를 해? 쟤 점프 못한다며. 일단 야. 먼저 가보네. 웩. 뭐지? 이게 잠깐 멈추네? 그러네. 이 높이에서 잠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저 위를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럼 위... 강아지를 태우자. 이리 와. 자. 타. 점프. 그 배터리 됐고. 밀어줘, 앞에 있는 거. 떨고 이리 내려와. 이거 밀어줘. 네, 이 오케이. 그거 밀은 걸 먼저 해야겠다. 그리고 이 강아지 거기로 불러줘야 돼. 아, 오케이. 도망가야 될 듯. 강아지 무서워! 강아지 무서워! 끝에서 밟아주겠지 저걸? 오케이! 엄마 깜짝아. 아니 왜 점프를 해? 아니 선생!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얘 왜 자꾸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런가? 이리 와. 점프. 어허. 그거 밟으면 그 발판이 올라가나?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떡하지? 아, 강아지가 버튼을 밟아서. 오케이. 근데 여기 짱 큰 캔이 있어. 이거 밀어줄 수 있어? 없는데 난 거기 아무것도. 어? 진짜?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저 위에 발판 하나 있잖아. 그거를 밟고 있으면 네가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거든? 그 형, 형 옆에 거 타, 옆에 거 타. 옆에 거 타라고? 옆에 타. 됐어, 난. 됐다. 아, 쇠사슬. 아, 저 쇠사슬 나만 보이는 줄 알았어. 엄마야. 아이, 너무 먼데? 아, 그 잠깐 밟고 있을래? 됐어. 온다. 그냥 그거 내가 밟고 아닌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쟤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 그거 이거 떨굴 수 있어? 좋아, 떨궈줘.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해. 그리고 이제 버튼을 밟으면 저 똥개가 좀 더 오겠죠. 난 도망을 가죠. 거기서 밟아버리기 완벽. 그거 떨궈. 아! 우와, 나 죽을 뻔했다. 와. 난 어떻게 하지? 안 죽나? 왼쪽 아래를 통해서 올 수 있지 않아? 오, 오케이. 다 왔다. 가자.
되게 우리 잘 푸는 듯? 막 오래 안 걸려. 이게 뭘까? 집? 뭐야, 짱 큰 우유팩이야. 그냥 개부서진 집인데? 엥?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여기 사는 사람이 우릴 도와줄지도. 맞아. 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누가 한 입 먹은 것 같아. 엥? 실례합니다. 이상한 남자에게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집에 없나 봐. 전화기만 빌리자. 어떻게? 응?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뭐야? 문을 뚫고 들어갔어. 에? 문이 잠겼어. 아이. 뭐야? 뭔데? 에? 뭐야,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괜찮아야 할 텐데. 안에 전화가 있기는 할까? 저기... 으에? 저기 꼬마야, 거기서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누구세요? 엥? 토끼? 토끼인가? 내 말이 들리는구나! 토끼가 말을 안 해? 왠진 모르겠지만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더라니 진짜네. 나도 동물이라서? 미안하지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거기서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그 집주인 위험한 사람이거든. 뭐? 하지만 내 친구가 지금 안에 있는데? 아, 네 친구가 불쌍하게 됐네. 우리 부모님이 저기 사는 남자한테 살해당했어. 그가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가버렸지. 그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모두 저 사람 손에 죽었고. 하지만 내 동생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켜야 해. 걔가 내 삶의 이유나 마찬가지야. 네 친구 일은 유감이야.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위해 계속 살아내야 하는 법이야. 내 친구는 그게 아니라. 괜찮아,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아도 돼. 언젠가 다 후련하게 터놓을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깜짝 놀랐는걸? 이젠 사람까지 죽인다고? 아! 뭐야? 똥 샀어? 어? 저기 왔다! 그가 돌아왔어! 안돼!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이리 와! 죽기 전에! 하지만 내 친구가... 미안, 난 가야 해. 동생을 지켜야 하니까. 행운을 빌어! 깡총깡총... 어머! 헐? 이렇게 갑자기? 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일단 그냥 숨었어. 대놓고 숨었는데 이거 안 들킬 자신 있어? 쟤 저 턱 밑에 덜렁거리는 거 뭐야? 혀야? 설마 도끼야 저거? 헉! 안 돼. 실례합니다. 부모다. 여기 누가 있어? 서 와봐. 알고 있어.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어. 그냥 애들 둘이 한 얘기일 뿐이잖아.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석궁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응?
진짜 살인마인가? 어떻게? 어떻게? 아니 남편 뭐? 헐. 와 남편 막지도 않고. 으아 이게 뭐야? 아니 진짜 귀여운 힐링 게임인 줄 알았더니 왜? 어쩌면 살릴 수 있을지도. 아 친구의 힘을 빌어서 불러와야겠어. 뭔가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 서둘러 당장 가야해. 에? 야 오잉? 이게 뭐로 보여? 뭐 기계장치이지? 어 근데 그래? 아까 그 사람들인가? 아닌가? 맞아 화... 그 사람 중 여자야 오른쪽이. 어 그 그런 거 같네. 피가 나긴 해 기계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릴 수 있겠어? 전에 했던 것처럼. 전에 봤던 그 아주머니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몰라 나도 묻고 싶어. 반토막 난 건가? 아닌가? 이건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째서? 그냥 죽은 것 같거든. 이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가 죽였나? 토끼는 어때? 고칠 수 있겠어? 이게 토끼야? 토끼가 날 구해주려 했었어. 내 탓이야. 한번 볼게.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미안 안 될 것 같아. 화살이 주요 부품을 뚫은 것 같거든. 아... 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망치고 있을 거야. 그 녀석이 아저씨를 쫓아가서. 할아버지 말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어? 할아버지라면 아까 우리를 쏜 그 남자 말이야? 맞아.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어? 우리가 도와야 해. 어? 어? 쫓아가자. 그가 우릴 죽일 거야! 쌍놈이 내 말을 씹어? 잠깐!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에? 무슨 대화를 했었던 거야? 나 너무 궁금해. 몰라 기억도 잘 안 나.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상대방 이야기가 엄청 궁금하게 만들어놨다. 야 응? 호 어? 뭐야? 뭐야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데? 이건 그 남자네. 절벽에서 떨어졌나봐. 전에 그 개처럼? 이번에도 저... 어? 뭐야? 뭐야 사람인데? 이 얼마만에 보는 사람인가? 레알 크크. 방금 저 위에서 누구를 본 것 같아. 내가 고칠 수 있겠어. 에? 걔에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남자를 다시 살려내고 싶어? 응. 하지마 저기 시체들 봤지? 이 남자가 다 죽인 거야.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운걸. 이 사람이 안쓰럽다고?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난... 오늘부터 절교야 너. 어? 고쳐야지. 근데 나도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고치면 착해지지 않을까? 저번에 그 강아지처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집안에서 아까 구해준 강아지를 조종하는 인공지능을 만났어. 잠시만 다시 얘기해 줄래? 우리 아까 강아지를 살려냈잖아. 어. 그 강아지를 조종하는 인공지능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강아지도 로봇이잖아. 아, 아니잖아. 그 강아지도 로봇이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건 그냥 강아지라고. 아니야, 그건 로봇이었어. 그래서? 걔를 조종하는 그 인공지능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안 이랬는데 미쳤대. 어, 고장이 난 거래? 고장이 난 건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아내랑 딸이랑 살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기절한 사이에 딸은 죽이고 아내는 성폭행을 해서 기절해서 깨어나니까 아내는 자살해 있어서 그래도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다가 미쳐버렸대. 야 이거 내용 왜 이래? 진짜? 살려야겠지? 아니 근데 미쳤잖아. 결과를 봐야지 결과를. 미쳤잖아. 고쳐서 못 써. 살려내면 고쳐지지 않을까? 고쳤는데 갑자기 우리 죽이면? 그럼 뭐 죽어야지. 아니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문제야 이게? 글쎄. 아 근데 그 강아지가 우리를 해치는 것도 이 할아버지가 그 AI한테 명령해서 그런 거래. 확실히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올지도. 그래 고친다 해보자. 오케이. 너무 안쓰럽잖아. 내가 고쳐볼게. 이제 또 내장 꺼내겠지. 할아버지 뇌수 슛! 척추랑 연결 슛! 나 멀찍이서 보네. 우리 또 죽이려 하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그래. 이게 잘한 선택이 맞을까? 아 결과를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살짝 언더테일처럼 다 살리고 다 죽이고 뭐 이런 엔딩도 따로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선택지가 있다 보니. 어? 살린 강아지다. 어? 살아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보여? 아니? 그냥 할아버지라길래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뭘로 보여? 인간형 사슴으로 보여. 어... 착해진 것 같은데? 어 그러게 착해진 것 같은데? 강아지를 쓰다듬네요? 그 아저씨를 찾아야 해. 난 계속 뭔가 탐탁치 않아. 사자 할아버지. 아 예, 사자 아저씨. 저것 봐! 뭐? 오, 사람. 어린애? 어이! 얘가 아들 아니야? 그 부부? 아, 그럴지도? 근데 왜 쌩 까고 그냥 가? 너 뒤졌다 만나면. 우리 비주얼이 이래가. 쫓아가서 혹시 그 아저씨를 봤는지 물어보자. 좋은 생각이야. 근데 애가 왜 여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같이 석상 폭파하려고 하나 보지.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응? 그런가? 너무 멀어서 잘... 별거 아니겠지. 어서 가자. 알겠어. Let's go. 아니 분명히 뭐 현대 사회에 찌든 그 사람이
과거의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 아니었나요? 그러게.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게임 아니었나? 가자. 으아! 뭐야 저거! 왜? 쟤 뭐야? 걔 뭐로 보여? 기계지 뭐. 아, 그러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다. 나는 지금 뼈만 남은 거미가 약간 살점이 붙어있는 걸로 보여.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위에 이상한 그 안전제일 표지판 같은 바 같은 게 있어. 홀로그램 바 같은 게. 어? 으악! 뭐야! 올! 에? 에? 어? 얘가 형의 뇌수를 빨아갔어. 이거 텔레포터야. 어? 내가 날 먹으면 오른쪽 위에 다른 거미가 뱉어. 와, 나 이런 주제가 항상 너무 심오해서 형. 그 텔레포터 아니야. 에? 형의 육체는 여기 그대로 있어. 에? 데이터만 옮기는 거야, 데이터만.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밑에 형. 형 뇌수 빨린 육체가 있다고. 아니야. 형 나 저 밑에 뭐 저 밑에 뭐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밑에? 응. 일단 난 밑에가 안 보여.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저기 형이 여기로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육체가 여기 거기 보여. 난 없어. 그냥 가자. 형, 그건 가짜 세상이야.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난 이제 텔레포트를 못해. 계속 이렇게 하고. 아니, 에반데. 자, 여기로 떨어져. 뭐지, 이거? 어? 아니, 이거 스프링 탄성이 왜 이렇게 좋아? 그 계속 튀면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아, 옛날에 무슨 게임에서 그런 거 이런 거 있었는데 막. 이리 와. 내 정신을 완벽히 복제하는 비용. 비용. 좋아 좋아. 됐다. 어, 나 아래로 가야 되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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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디까지가? 나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저기요? 에? 뭐지? 길어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밑에 블럭 있어? 응. 내 눈에만 보이나 저거? 저 옮길 수 있는 블럭. 그거를 발판 위에 저 스위치 위에 올려놓고 형 워프 타고 반대로 가. 아, 오케이. 소마, 맞아. 소마라는 게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호잇? 가고 그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야! 쪼호! 됐어? 응. 떨궈줘 그거. 이거 떨궈줘야 돼? 됐어. 하이야! 나 망한 거 같아. 아니. 오! 하이야! 하! 아이씨. 하이야! 이야! 난 어떻게 하지? 여기 이거 있어. 그거 떨궈 주면 될 듯. 자. 응? 스프링을 치워 맨 아래에 있는 거 옮겨.
맨 아래 있는 거 옮겨. 이대로 타고 올라가 보고 싶잖아. 됐다. 오케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나 이해가 안 되네. 아! 나 텔레포트 타러 갈래. 타기 전에 이거 좀 옮겨주고. 뭘 옮겨?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여기 강아지 있잖아. 아. 어어. 아아! 오케이. 됐다. 지금 아무리 봐도 기괴하다. 뭐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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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호! 뭐야? 나도! 오호! 오호! 이거 어떻게 멈추지? 나 먹히기. 난 멈출 수가 없어. 막기. 오호! 아이고! 아! 저기 곰돌이 있다, 곰돌이. 어, 그거 옮겨줘야 되나 보다. 먹히는 소리 되게 기분 나쁨. 이런 소리 들려. 나도 되게 그 치과에서 그 이빨 가는 소리는. 놀고 있어봐. 간다. 오호! 우와. 가자. 살려줘. 빨리. 잠깐만.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가. 오케이 됐다. 잠깐만.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가. 오케이. 이제 나 어떡해. 호잇. 나 걸로. 아 미안해. 나 바본가 봐. 저거 그대로 밟고 가면. 아우 이거 소리 너무 듣기 싫다. 어떤 소리가 나? 그냥 그 말했잖아 그 치과에서 이빨 가는 소리 같은 거. 나 이제 어떻게? 그거 말고 이거, 오른쪽에 이거. 있는 상자를 미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야 그거 밀어도 될 것 같긴 해. 빨리. 어? 아이 조졌네 이거. 아니야 나 강아지 타고 올라오면 돼. 아 맞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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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감? 어? 그러게. 어떻게 하지? 강아지를 여기 위로 올려보낼 수가 있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어, 어. 아, 점프 안 되네. 어? 될 것 같아. 이거 그거까지 하면. 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형, 멀리 떨어져 봐. 야야야야야야야. 어? 됐다. 이러, 어! 이러면 안 될 거. 아이고! 이 망했네 이거. 죽어야지 뭐. 제시작 없어? 이런 거? 빠른 제시작? 야, 이 주사위 하나 더 얹을 때까지. 멀리 가 형. 안 돼! 아 이런 이게 문제군.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떨구지 말아봐. 이러면 알아서 돌아가겠지. 밀어! 좋아. 됐어, 됐어. 그럼 이제 내가 뭐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아! 아니 밟았잖아 형. 거기 한 칸 더 못 올라가? 올라올 수 있어. 올라가지.
올라가도 죽었을걸? 그래봐. 응. 일단 내가 최대한 좀 잘 밟아볼게. 점프로 피해야지. 어우 무서워 씨.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아 조금 더 붙여야 되는데 이거 불안한데? 아 조금 더 붙으면 될 것 같긴 하다. 준비해. 점프! 와 됐다. 아유. 아유 씨. 아니 피지컬 게임인데 이거? 이거 뭐지? 어 뭐야? 부서지나 저게? 아닌데? 디용. 뭐야? 몰라. 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뭐야? 나 어? 나 복제됐어. 아, 형 인간 아니라니까? 에? 형 로봇이라니까? 내가 보는 게 진짜라니까? 에? 아! 죽음. 어? 혼자 위에 것만 살아남았어. 이게 뭐야? 나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나 못 가 그러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복제 한 번 더 해야지 뭐. 위에 쟤를 밟을 때 점프해서 아래께 충분히 이동할 시간을 줘야 돼. 핫. 그렇지. 가자. 아니. 점프를 했어야 됐네. 죽어야겠다. 위쪽...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지. 어, 아 결국 탈출을 밑에 걸로 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앞으로 가. 딱. 오케이. 빨리 와. 가자. 죽었다. 난 도대체 뭘까? 괴물. 주왕. 어? 복제됐어. 오. 옆에 거 점프하면서 밟으면 살도 얘도 않을까? 같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야! 아! 안 그래도 상관은 없네. 그냥 얘 이거 그냥 사실 그냥 텔레포트 시켜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괜히 기괴하게 만들어 놨어. 짜증나. 게임이 기분 나빠. 설마 이거 시체로 만들어서 발판으로 써? 헐.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같이 밀면 더 빠르게 해주면 안 되나? 뭐가 맞네. 이거 설마 네 개가 복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세 개가 복제가 되겠군요. 누가 봐도 이 넓은 연못을 발판으로 삼아서 에이 몰라. 가라. 한 번 더 복제 안 되나? 복제가 아닌 본체가 발판이 되어주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복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차례대로 떨어지면서 발판을 만들어주고 나도 건너갈 수 있겠지. 아 씨몽탱! 점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그냥 걸어서 떨어지면 될 것 같아. 그래야 되겠다.
어우, 이 복제하는 소리 귀 찢어질 것 같네요. 뭐 어떻길래 치과 막 왜 이런 소리 들려? 치과에서 이빨 갈면 그 막 골이 울리잖아. 이런 소리 들려? 진짜 끼기 그 쇠로 쇠 드릴로 뭐 가는 소리나. 됐다. 돌아자. 호잇. 복제. 호잇. 복제. 그러면 나는 하는 게 없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어, 똑똑한데. 훗. 나야. 잣됐다. 오케이! 렛츠고! 황천길! 일단 앞으로 쭉 가서 한 마리를 떨고. 하이야! 아, 거리가 애매한데. 하이야! 알아서 잘 와봐. 난 갈 준비가 됐어. 됐다. 오, 나이스. 아니, 이게 맞다고? 가자. 난 똑똑해. 타. 형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와. 아이씨, 뒤집어졌네. 보내줘. 복제. 뭐지? 아, 오케이. 왔어? 가만히 있어. 밟고 있어. 하이야! 어? 어? 저걸 밟아야 돼. 내가 이걸 밟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봐. 아니야. 어? 복제를 해봐봐. 복제를 해? 응. 진짜 해? 어. 진짜 진짜 해? 복제를 하고 이거 다시 타. 이걸 다시 타라고? 어. 아! 아! 이제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 보내고. 보내고 이제 네가 발판을 밟아서. 잠깐만. 거기서 가만히 있어. 됐다. 됐고. 네, 일로 와. 어, 그거 밟고 있어. 어, 버튼 밟고 있어. 버튼을 밟고 있으라고. 너 지금 왼쪽에 있잖아. 더 그래. 하이야. 됐다. 됐다. 하이. 아! 그거 밟아봐. 아, 맞다. 아무튼 단서를 하나 찾았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그쪽을 조작하고 싶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났어 정말. 아니야. 그래, 형이 못나고 멍청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위에 것도 밟고 아래 것도 밟고 있을 수는 없나? 위에 것도 밟고 아래 것도 밟고 있을 수 있으면 그럼 그냥 내가 가면 되는데. 어? 여기서 거리 조금만 벌리면 될 것 같거든? 발판 떼봐. 아, 아, 되겠다. 하고 형 좀 뒤로 가봐. 다시 밟아줄래? 이 정도. 그래, 잠깐 앞으로 조금만 쭉 가. 조금만 더 뒤로 가자. 발판 떼봐. 다시 밟아줘.
됐어, 딱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걸 아까 생각을 됐어. 했는데 애매하더라고. 됐어, 내가 다 밟았어. 오케이. 됐다. 쭉 오면 될 듯. 나 가라고? 어. 하나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 어, 진짜? 괜찮은 거겠죠? 자, 떨어져. 오케이. 됐다. 와, 그래도 우리들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네. 또 복잡하시고. 대단하다. 눌러도 아무것도 없네. 아, 둘 다 눌러야 돼? 둘 다 눌러. 그러면 내가 이걸 밟고. 어? 그냥 둘 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 가. 됐고. 위에 걸 누르면 아래께 오고. 앞에 타고. 빼고. 다시 밟아줘. 이게 뭐가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열렸어? 어. 이제 어떻게 해? 살려줘! 어? 나 살았어. 호이요! 어. 이거는 뭐야? 몰라. 그냥 가자. 어? 뭐임? 내가 아니야. 그냥 가자. 어. 성공한 거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밟았어야 됐어. 와, 진짜 어렵다, 근데, 게임. 어이, 기다려! 또 도망가겠지? 아니네. 잡았다. 아, 너무 피곤해. 안녕, 혹시 여길 지나가던 아저씨 못 봤니? 대답을 해! 내가 무섭지 않아? 에? 무섭다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아저씨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실은 나도 그 아저씨를 찾고 있어.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거든. 아... 응? 그런데 넌 왜 그분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긴 위험하니까. 밤에는 특히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어두워지고 있는 건가? 너희들은 어쩌려고 그래? 곧 해가 질 거야. 아, 어...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을 줄은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네. 그럼 날 따라와. 응? 왜 도망친 거야? 어떻게 할까? 도망친 게 아니라 쌩 깐 거겠지. 따라가야 할 것 같아. 그러자, 그러면. 쟤는 왜 동물처럼 안 생겼지? 와, 진짜 동굴이네. 밖에 칠흑같이 캄캄하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약간 그렇게 밝더니만. 춥기도 너무 춥다. 불이 없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야. 기계라서 죽진 않겠지만. 산속에 있으면 날이 정말 빨리 어두워져. 캄캄하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해.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될 거야. 우와. 라고 우리 아빠가 말했어. 넌 여기 사는 거야? 맞아. 집에서 도망쳤어? 그런 셈이지. 가출팸이구만. 잠깐! 너 혹시... 어? 뭔데? 그 남자가 네 아빠였어? 모르지만 우리 아빠와 닮았어. 그분들이 가출한 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거든. 정말? 어? 아직도 날 찾고 있는 거구나. 야, 엄마 죽었는데?
그분들이라는 건 우리 엄마도 여기 온 거야? 응, 네 걱정을 하고 계셨어. 그렇지만 싸움이 나서 네 엄마는 떠났어. 그렇구나. 우리 엄마와 아빠는 아직도 싸우는구나. 옛날에도 나 때문에 곧 잘 싸웠거든. 이제 난 없으니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부싸움의 원인이 자기인 줄로 알고 있네. 왜 가출한 거야? 부모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셔. 그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불쌍해. 널 너무 사랑하시던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날 사랑했다면 난 가출을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네가 떠나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은... 울어? 어머.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엄마와 아빠를 다시 보고 싶어.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걸. 왜 그럴 수 없지? 엄마 아빠가 기계가 돼버려서? 어, 이거 써도 돼. 내 손수건이야. 좀 더럽긴 하지만. 똥꼬 닦았어. 헉. 똥또 고를 듯. 고마워. 뱅! 아니 눈물 닦으랬더니 코를 풀어? 그거 너 가져. 아니 싸가지 없는. 아니 눈물 닦으러 줬더니 코를 풀어버리네. 왜? 고마워. 울어서 미안. 누구랑 얘기를 해본 게 너무 오래됐거든. 대화하는 방법조차 까먹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안, 내가 말이 심했어.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애들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아니, 씨. 정말 다정했던 것 같아. 늘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가끔은 성가시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날 진심으로 아꼈던 것 같아. 아버지는? 크고 셌다고 생각해. 등산과 캠핑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 생존법 같은 거 말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구나. 아빠와 같이 있으면 늘 든든했어. 곁에만 있어도 무서운 게 없었지. 호. 너희 부모님은 어때? 우리 엄마는 예쁘다고 할 수 있지. 엄마가 학교에 날 보러 올 때마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얼마나 예쁘면. 아버진? 아빠는 없어. 아, 미안. 그래도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를 만나러 가려고 집을 나온 거거든. 너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 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잖아. 그래서 말하려던 참이라고 했잖아. 어? 옛날에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둘은 날 공원에 두고 관광을 하러 갔어. 어머.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났나? 그 공원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매일 나와 함께 놀아주곤 했지. 그때 패킨몬 그린을 하고 있었거든. 나한텐 너무 어렵긴 했는데 그건 말고 달리 할 것도 없었어. 그런데 공원에 있던 그 남자도 패키몬이 있어서 나한테 꿀팁을 많이 전수해줬지. 내가 깨기 힘들어하던 지역을 깰 수 있게 도와주고 엄청 강한 패키몬도 많이 트레이드해줬어. 한 번은 100레벨짜리도 받았다니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진짜 내 아빠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날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엄마에게 날 공원에 두고 가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잖아. 아, 너무 불쌍해 말하는 게. 우리 엄마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기가 친아빠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말라고 했을 수도. 그런 내용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아빠를 찾아서 같이 살려고. 진심이야? 그 남자가 네 친아빠라는 걸 어떻게 알고? 나랑 매일 놀았잖아. 다 큰 성인이 자기 애도 아닌 꼬마랑 못하러 놀겠어. 시간을 때우고 싶었겠지. 공원에서 너랑 노는 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하지만 내게 100레벨짜리 패키몬도 줬는 걸. 어렵게 훈련한 패키몬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야.
패킨몬 그린이라고 했지? 레드랑 그린은 치트로 100레벨 패킨몬을 쉽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한두 개쯤은 줄 수 있지. 뒤통수 마렴. 그리고 3일 동안 같이 놀았다며 그 사람은 그냥 말동무를 해주는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말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네가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동화를 믿는 건 좋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만 남을 뿐이야. 네가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아. 상처를 받으면 어때서?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 당연히 상관이 있지.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난 그 공원에 있던 남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늘 밖에서 놀았잖아. 너랑 논 것도 네가 밖에 있기 때문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너랑 놀고 싶어서 놀고 여기 함께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너무 중요해! 우리 테러 하러 가는 거 아니었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지? 결혼하자. 아니 근데 얘네 뭐 T도 F도 아니야. 둘 다 이상하리만치 이성적이고. 에? 정말 멋져. 너희 둘은 정말 좋은 친구구나. 그런 것 같네.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가만, 넌 왜 집에서 도망친 거야? 어? 난 그럴 계획은 아니었어. 뭐라고? 가출 계획을 세운 사람 너였잖아. 난 그저 동상을 폭파하고 싶다고 했을 뿐이야. 도망치고 싶다고 한 건 너였지. 잠깐, 그래? 그럼 왜 같이 온 건데? 이 바보야, 널 아끼니까 그렇지.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너 혼자 도저히 보낼 수가 없... 아, 알아들었어. 그만해. 부끄러우니까. 새끼들 뭐야? 정말 부럽다. 나도 너희처럼 싸우고 화해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계속 얘기하자. 아직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정말? 신난다. 그럼 뭐 좀 물어봐도 돼? 당연하지. 물어봐. 너희가 계속 얘기하던 패킨몬이라는 게 뭐야? 뭐? 뭐? 새끼 포켓몬도 모르고 말이야. 출시된 지 3년이 안 넘었나? 뭔 소리야. 나 초딩 때부터 있었던 게임인데. 얘네 시점에서. 아하! 깜빡 잠이 들었던가? 아 동굴이구나. 어? 걔가 없는데? 좋은 아침. 뭐야? 응? 이게 뭐야? 하루가 떠났어. 하루? 걔 이름이 하루야? 헉, 그러네. 하루가 없잖아. 설마 혼자서 자기 아빠를 찾으러 간 건 아니겠지? 그렇다고 하면 어서 쫓아가야 해.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응. 뭔가 일본 감성인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아, 전 또 뭔데? 뭘로 보이는데? 너 뭐로 보여? 기계 부품으로 보이겠지. 나 갈비대로 보여 그냥. 갈비대? 멋있다. 근데 목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목이 떨어진다? 어, 이거 그래? 내가 쓰는 건가 보다. 써봐. 어? 반가워. 형, 나 해터야. 반가워, 형. 해터 머리! 진짜 듀라한이 돼버렸어. 으아! 아, 얘 뭐냐고,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이게. 징그러워 죽겠네. 어? 던질 수 있... 아! 던지면 저쪽? 징그럽겠지 엄청. 어? 뭐야, 다시 끼울 수 있나봐. 아 버그인 듯?
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다시 낄 수 있네. 형 반가워. 와, 잘 지냈지? 미친 게임. 난 여기서 벗어나. 어, 아이고 뭐야, 나 혼자 밟아도 무너지네? 어, 반쪽짜리여야 되나 보다. 아, 머리때. 아으. 분리. 내 머리 잘 부탁해. 빨리 와. 이거 포물선을 못 그리네. 그러니까 조종이 안 되네. 어떻게 던지는지. 그래서 형, 뭐 아니 형 그거 들고 위에 타. 어어 알았어. 아니 형 나 그 머리 시점이 머리에 고정돼 있어. 그래? 어.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를 아, 밑으로 오케이. 밀어줘. 가자. 나 진짜 모르겠다 이 게임 이제. 아니 씨. 이상해. 아이 진짜 불쾌하게 징그러워. 너는 네 머리를 못 들어? 못 듣나 봐. 그러게 왜지? 아니 그렇게 던져서 가야 돼? 어. 여기 있다. 설치. 오케이. 와. 매대 더 안전체로. 와, 너 진짜 이거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충격 먹을 거야. 자, 다시 분리. 아, 진짜. 분열. 아이, 뭐야. 가자고. 아니, 나 이거 아동용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 개 미친 게임이네. 그니까 이상해, 게임이. 내 몸 어디 갔어, 내. 아니. 아, 잠시만, 이름 어떡해. 어, 나 이거 던졌는데? 어? 형, 나 화면이 거기로밖에 안 보여,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어, 그, 잠깐만, 살짝 왼쪽으로 가봐. 어, 가만히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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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어, 이제 왼쪽으로 쭉 와. 오라고? 어, 왼쪽으로 쭉 와. 오케이, 점프. 보여? 올라갈 수 있지. 너 머리 네가 못 들어? 좀 들어봐. 들어볼게. 들 수 있네? 들 수 있네. 던져! 오. 어디 가? 아, 나 따라와. 그러니까. 아니, 난 형이 안 보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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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명령대로 해. 어. 오른쪽으로 쭉 가.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살짝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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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가만히 있어. 어. 아휴. 이건 뭐지? 경치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앞으로 더 와. 쭉. 앞이 어딘데?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 스톱. 스톱. 너무 많이 왔다. 다시 뒤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점프해. 네.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 봐. 어, 안 닿나?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해. 오른쪽으로 그 낭떠러지 있거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가야 돼. 어. 자, 오른쪽 고. 너무 조금 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톱. 조금만 더. 됐어. 어. 오케이. 난 됐고. 어. 기다려. 기다려. 어? 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 뭐야 저거? 누가 머리를 아, 여, 뭐야, 이거다. 형인가? 이거다. 이거 이걸 떨구면 된다. 가만있어!
맛있어. 자, 이거를 자 왼쪽으로 조금만 와. 조금만. 조금만 더. 됐어? 자. 아. 자, 왼쪽으로 쭉 와. 스톱. 다시 조금만 오른쪽. 어, 뭐 할 수 있는데 나? 닥치고 뭐가... 오른쪽? 여기 뭐가 있어? 아, 오른쪽! 됐어. 점프. 점프 키가 뭐더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점프. 위. 어, 살짝만 오른쪽. 다시 점프 위. 어? 왜 안 되지? 아, 야, 뭐해? 왜 오른쪽으로 어? 떨어졌어? 너 뭐 하는데? 아니, 점프해서 쇠사슬을 잡아야 되는데. 아, 위키를 안 눌러서 그런 거구나. 아니, 내가 위라고 했잖아. 아! 점프 위라고 했잖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몸이 하는 일을 머리가 모르게 하라. 뭔 소리야. 점프 위. 오케이. 올라간다, 쟤 올라간다. 거기서... 힘내, 내 몸아. 어?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 아, 아닌데? 이거 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아, 이걸 이렇게 밀면 되겠다. 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가서 찾아와. 내 몸, 내 머리. 내 머리야. 점프. 자, 던져. 잘 던져. 어? 아이씨, 잣됐네 이거. 아! 아! 어? 잘 던져 이번에. 자. 헛. 그렇지. 완벽스. 전 뭐야? 가자. 잘 어? 있어 머리야. 아니, 진짜 이게 맞아? 몰라. 위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자, 너 다 올라왔어. 점프해서 오른쪽. 됐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다려봐. 좀 더 둘러볼게. 엄청 넓네. 뭐 어떻게? 오, 내려간다.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에? 요 내 머리 있는 쪽 발판이 내려가. 어? 방금. 진짜? 잠깐만 다시 밟아볼게. 이렇게 하면 내려간다고? 어,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뭐, 계속 움직인다. 계속 그 밟고 있어. 계속. 배달 갈 듯 걸로. 자, 여기 주문하신 아닌데. 오. 오, 내 몸. 오, 내 머리 떨어진다. 형 이상 양말 모양. 그거를 형 나 토할 것 같거든. 이상한 양말 모양 그걸 눌러야 돼. 양말 모양 뭔가를 눌러야 된다고? 왜 무슨 소리야? 더 가봐. 더 가보면 더 진행을 하라고? 어, 그 아까 우리 그 고추 모양 홀로그램 같은 거 있었잖아.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 그런 것처럼 양말 모양이 있어. 잠깐만. 야, 너 혹시 같이 와야 되는 건가? 그 왼쪽으로 조금만 가봐. 조금 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어, 됐어? 자, 같이 가자. 몸통아, 같이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가? 어, 와. 걱정하지 말고 와. 쭉 점프. 쭉 점프. 오케이. 계속 쭉쭉 점프. 무슨 상황이야? 오케이. 야, 멈춰.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와. 왼쪽으로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톱. 내 머리는 지금 열심히 트램펄린 타고 있어. 자, 살짝만 더 왼쪽. 바짝 붙자. 자, 여기서 점프하면서 왼쪽. 점프하면서 왼쪽. 제자리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면서 왼쪽. 어, 됐어.
아, 왼쪽으로 오면서 점프해야 돼? 점프하고 왼쪽 하면 방향이 안 틀어지니까? 왼쪽 오케이. 점프 왼쪽으로 쭉 오케이 점프 한 번 더 하고 아 제자리 점프 말고 왼쪽으로 점프 오케이 스톱 내 뭐뭐 뭘 하고 있는 거니? 오른쪽 살짝 진짜 잘하고 있어 아니 진짜 라따또이 당하고 있어 지금 오른쪽으로 점프 오케이 오른쪽으로 쭉 와 쭉 점프 야 오른쪽으로 계속 오면서 점프 오케이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왼쪽으로 1초 누르고 오면서 점프 아 완벽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붙어 붙어 어 자 다시 또 왼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점프 또 점프 오케이 스톱 이게 뭘까요? 뭔데 뭐 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해야겠다 자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와요 오케이 간다 이렇게 하고 이걸 떨구고 내 몸은 뭘 하고 있는 거니? 아! 죽었다! 안돼 아! 아니 난 계속 이 화면이야 내 몸은 어디로 간 거야?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아, 얼마 안 얼마 그 뒤로 안 갔어. 왼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또 점프. 왼쪽으로 또 점프.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 어. 오케이. 왼쪽으로 와. 스톱! 나 너무 안 돼! 왔다! 자 다시 오른쪽 조금만 더 스톱 오케이 내가 오더를 내려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머리 달려있는 줄 알았잖아 내가 자 왼쪽으로 쭉 어 이제 상호작용 키 뜨지? 어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씩 가봐 됐어! 멈춰!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오고 스톱! 점프해! 디용? 오케이! 자 됐어 오른쪽으로 가자 자 대가리 없으신 분 오른쪽으로 스톱! 하 이건 또 뭐야 아니 뭘 잘한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그 대가리가 보고 있는 문양 같은 게 있어? 양말 있다니까 양말 아아 그걸 켜주면 선풍기가 켜져서 내가 갈 수 있어 자 왼쪽으로 조금만 와 조금만 더 됐어 점프하면서 위 쭉 올라가서 스톱 오른쪽으로 점프 움직이진 말고 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켜졌어? 어 켜졌어 네가 누르고 있는 거야 그 버튼 좋다 좋다 이제 물병 물병 물병이 뭐지? 이거다 어어 이제 그 물결 S라인 물결? 자 왼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조금 가봐 스톱! 누가 점프하래 이씨 미안 오른쪽으로 살짝 아래키 눌러봐 스톱! 아, 어, 오른쪽으로 점프 좋아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쭉 스톱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뭘까? 유령같이 생겼는데 유령? 어 아마 저거인 것 같아요 눈 두 개 달린 어어 이거다 그 다음 이상한 집게? 집게라 해야 되나? 나무 같기도 하고 이거 그냥 내가 밟으면 되겠다
어 맞아 맞아. 그러고 밑에 사람 두 명 있고 머리 위에 총알 같은 걸 받치고 있어. 그리고 이상한 이 뭐야 그 망둥어 여러 마리가 겹쳐 있는 느낌. 망둥어? 그 망둥어? 동글동글한 머리들이 막 여러 마리 같이 있는데. 아 이건가 보다. 맞아 맞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그 오징어 다리 많은 애. 내 머리가 열심히 가고 있어. 고양이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고양이. 토끼. 오케이. 어? 왜 문이 열렸지? 내가 버튼을 눌렀거든 머리가. 자 몸통아 가자 오른쪽. 오른쪽 쭉쭉 달려 쭉 오른쪽 점프 한번. 계속 오른쪽으로 쭉. 아 진짜 하기 싫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와봐.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 오른쪽으로 조금. 어 됐어. 오케이. 자 다시 왼쪽 살짝. 오케이 이게 뭘까요? 아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점프 한 번 더. 됐어. 오른쪽으로 계속 내가 스톱이라고 할 때까지 가. 쏙.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부서지니까 상자를 여기로 와서 같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내 머리는 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자, 오른쪽으로 살짝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아이 너무 많이 갔다. 다시 왼쪽으로 살짝.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뭐가 완대. 아씨. 자 이제 다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 오른쪽으로 쭉 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스톱. 거기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쫙 와. 스톱. 됐어. 완벽. 오케이. 하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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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리 와. 오른쪽으로 와. 점프.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프 한 번 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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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됐어. 오오오. 와 뭐임 이거? 뭐가? 지도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걸 뭐 알려줘야 되나 형한테? 어? 아직은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 이게 뭘까? 일단 살짝 오른쪽으로 더 와볼래? 고마워. 이제 왼쪽으로 가. 좀만 더. 오케이. 이게 뭘까요? 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형 앞에 버튼 하나. 계단이야 계단? 계단은 안 보이고 지금 주사위가 있거든? 주사위가 1, 2, 3, 4, 5, 6 있어. 어? 왜 이해하는 거지 너? 내가 그거에 지금 답을 보고 있어. 답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 난 지금 그냥 이 주사위들을 잘 쌓아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 그 쌓는 순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 어? 쌓는 순서가 있다고? 알려줘. 길어봐. 이걸 다 형이 컨트롤할 수가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길어봐. 처음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 3을 한 칸 옆으로 옮겨. 끄트머리로 옮겨. 요 왼쪽 끄트머리로 옮겨 3을. 알았어. 됐고. 왼쪽 끄트머리로? 그러니까 떨구는 게 아니라 왼쪽 끄트머리로 옮기라 이거지? 떨어뜨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 주사 이 있는 곳 있잖아. 응? 그 이를 밟고 이는 옮기지 말고 이를 밟고 오른쪽으로 올라가. 응? 또 올라가. 응? 다음에 위에 4 주사 있거든. 응? 4 주사위를 아래로 떨고. 응? 그럼 2랑 겹쳐져. 그걸 밟고 올라가서 5를 떨고 그럼 3 위로 올라가질 거야. 그럼 그걸 밟고 저기 요 좌상단에 있는 플러스자를 또 올려 거기에. 뭐라고요? 플러스 주사위를 그 또 쌓아 위에다. 아 쌓는 게 아니구나. 떨고 떨고. 플러스 주사위가 뭐야? 그 지금 아, 얘, 3 위에 5 쌓았잖아. 1을 말하는 건가 봐. 어 1을 어? 떨고. 어 1, 1이야 여긴 플러스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작은 픽셀이어서 1을 십자가로 보여줬던 것 같아. 그리고 십자가 떨궜어? 어 1 떨궜어? 어. 그러면 3 떨구고 어 그럼 3이랑 5 5가 같이 떨어지지 않나? 어 같이 떨궈도 돼. 3 어 근데 같이 안 떨어진다. 3만 떨어진다. 그리고 어, 5 떨고 그 위 또 5를 떨고.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아까 2랑 4 쌓아놨잖아. 2만 떨고 밑으로. 어디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떨고. 떨고. 그리고 11자를 어. 또 왼쪽으로 떨고. 다음에 왼쪽 떨굴게. 어 떨궜어. 그럼 2랑 11이 지금 물 위에 떠있는 상태지. 어? 4는? 그러면 4는 그냥 놔두고 버튼을 다시 눌러서 발판 위쪽으로 오게 만들어. 4는 그냥 냅두라고? 자, 몸통아 오른쪽으로 살짝만 움직여봐. 예. 조금 더. 됐고. 어, 왔어. 이제 어떻게? 그리고 발판 위에 5를 올려. 발판 위에 5를 올려. 올렸어. 형도 같이 타고. 응. 그리고 내 몸도 같이 타야 되나? 못 타. 어 왜 움직여? 이동했지. 어 이동했어. 그 5 밀고 벽으로 붙여. 5를 밀어서 벽으로 붙이라고. 응응 오른쪽. 어. 그리고. 해서 탈출할 수 있나? 탈출은 할 수 있어. 너도 같이 가야지. 그거는 모르겠어. 일단 탈출해봐. 아 오케이 기다려봐. 자 오른쪽으로 가. 스톱. 한 조금만 더. 한 1초. 조금만 더. 스톱. 있어. 오른쪽으로 쭉. 스톱. 야, 야 혼자 가지 마. 가만히 있어. 뭐 눈 달렸어? 왜 이렇게 잘 가? 마음의 눈으로. 오른쪽으로 점프 한번.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버튼을 눌러볼까? 오오오오. 머리 배달 갑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 머리가 가고 있어. 아니 뭐야? 아니 여기 머리가 개 많아. 형 머리도 있어. 에? 그게 무슨 소리니? 보자. 오. 오. 주문하신 머리 왔으면.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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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마. 가야 되나? 그런 거 같아. 자자자 타자 타자. 되게 그 포탈 2 코옵 같다 이러니까. 형 내가 곰 머리를 들고 있는 걸로 보이나? 아. 너 피 지금 질질 흘리고 있어 몸통. 척추뼈 보이고. 그래?
어? 뭐야? 혼자서 자라요? 응? 혼자서도 자라요? 어? 형 나는 어? 형 나는 너 혼자 못 와? 못 오지 거기 가봐 거기 있어 응 어? 뭐야? 뭐지? 머리를 올려봐 에? 여기서 더 진행을 해봐봐 머리 던.. 아, 어? 여기에서 머리를 던지니까 합체가 됐어 형 나 개가 됐어 징그러워 으아 뭐야! 진짜 지옥이다 블레임 블레임 네가 아, 이렇게 만든 거야 아이고 죽었다 에드워드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좋아 됐다 으어 이거 왼쪽으로 그냥 쭉 가볼래? 높지? 응 높아 확실히 높아 나 못하 저거 잘 있어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 예쁜 주인님이 있는 부잣집 강아지로 살아가도록 할게 너 못 가는데 여기 못 간다고? 내 위에 올라탈 순 없나? 한번 어? 아! 가자. 오! 가자 마스터. 와! 재밌어. 그거 좀 떨궈 주세요. 우와. 아, 하지 마. 그거. 왼쪽으로 쭉 갈 수 있어? 내 등에 타. 아, 어. 하지 마. 소리 짜증나. 야. 오케이. 오, 잠깐. 이거 형 짜보다나? 아! 왼쪽. 스톱. 아니. 너 거기 아니야. 뒤야. 어, 거기. 이용 눌러줄게 아니 이걸 받아야 돼 이걸 등으로 받을 수 있나? 응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와 힘이 되게 좋다 그러게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살 좋은 삶인 것 같아 기다 자 저 못 올라가는디? 이걸 보니까 왜 간장게장이 먹고 싶지? 아 야! 곰을 내가 잡고 밀게! 어 어? 떨어졌다 밀어 됐다 렛츠고! 아! 나이스 발판이 내려가는데? 저기요? 응? 거기 어디 발판이 있어봐. 내려가는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오른쪽 오른쪽? 응 나 서 있는 곳 여기 옳지 착하다 우리 똥강아지 밟아봐 오 응 다시 나와봐 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위에 일단 버튼을 밟아보자 응 아 이거 내 등에 얹어 어? 오 뭔가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우와. 너무 그로테스크해. 동시에네. 딱 봐도. 오케이.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 나 너 미쳐가지고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었고요. 이리 와요. 난 거기가 낭떨어지예요. 데려다 줘요. 가보자고. 오호! 우와, 우와, 오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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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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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재밌어! 하이야! 왜 떨어져 그거? 아이, 위에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맞춰서 맞는... 잡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맞는데? 아 맞아? 근데 기회는 여러 번 있을 듯.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해. 체감이넷! 난 오. 된 거야? 됐어 됐어. 나 안 보여. 나와줘 거기서. 너이 오. 이거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 뭐야 쟤 어디 갔어? 땅 밑에 있어. 오 대박. 땅 밑에가 아니라 형이 공중을 걷고 있어. 에? 야 어디가? 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죽어야겠는데? 죽자. 왜? 나 여기 다 땅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내가 이 블럭을 너의 등에다가 엎은 다음에 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대로 척추를 꺼내.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어. 자. 으아. 오케이. 자 됐어. 다시 집어넣고 좀 더 오른쪽. 오케이. 좋아 좋아. 아주 센스 있어. 어 됐어. 좀 더 앞으로. 좋아 됐어. 한 번 더. 좋아 됐어. 또 너무 오른쪽이야. 됐어. 좋아 완벽해. 뭐야? 어? 내 머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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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집으려다가 네 머리를 떼버렸네. 자 이리 와. 주사위가 아닌 다른 걸 뗐다. 뭐야? 뭐다? 응, 뭐다? 못 가. 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걸 떨궈야 되나 보다. 왼쪽 비키. 자 밟고 올라와. 됐다. 에? 에? 어 이걸 얹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스톱 스톱 스톱.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됐어. 렛츠고. 스톱. 넘어갔어. 다시 왼쪽. 왼쪽. 어 됐어. 촛. 아야 그럼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있어야 돼. 오른쪽.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스톱. 아 이게 새 사슬이구나. 오른쪽. 스톱. 오른쪽. 스톱. 좀 더 왼쪽. 이 매달리처럼 흔들면. 야! 어떡해. 아니, 너무 궁금했어. 아 진짜. 오른쪽으로 살짝. 한 번만 더 살짝. 조금만 더 살짝. 됐어. 어 오른쪽으로 샤샥. 한 번 더 샤샥. 조금만 더 샤샥. 됐어. 어 안 올라가진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진짜 살짝. 어 됐다. 저쪽 화면 뭐 도통 알 수가 없네. 안 올라가지는데 왼쪽으로 살짝. 아
아니 왼쪽이라니까. 고만. 방금 간 것만큼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살짝만 됐어. 됐다.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내려가지? 같이 밟아야 되는데. 어? 야 이거 네가 떨구면 안 되는 거였어. 쇠사슬이 있어야 돼. 에이 젖었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아 이거. 자 이제 등뼈 적출. 으악. 오케이. 여기서 다시 집어넣고 오른쪽. 어? 이걸 놔버리네? 아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놔진다는 거지? 아 저기 곰돌이가 있네. 저 곰돌이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내려가. 거기 등뼈 꺼내봐. 한번 내려가보자. 시도라도 해봐야. 아 근데 너무 높아 보이는데?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굿. 같이 밟자. 어? 뭐야? 야! 거기 있어. 버튼 밟아. 내놔. 아, 내 머리. 오케이. 나 둘 다 못 움직이네, 이러면. 휙. 도행. 자. 어? 못 올라와? 난 여기까지인가 봐. 어? 내 머리를 들고 가죠. 아, 아 그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척추를 뽑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머리를 못 들고 가잖아. 그러네. 가보자고. 어? 그 몸 좀 저리 가봐요. 가봐. 네. 뭐가 움직이는 소리지? 에? 어?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일단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 자. 아 이건 기계가 있어야 되지. 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야? 너 왜 머리 돌려 마? 어? 형 그 기다려봐. 어? 너 어디가? 아니 머리가 떨어졌어. 아니 몸이 죽으면 죽는구나. 아 버그였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여기구나. 야 너 죽어야겠다. 난 내 몸이 죽는 게 보이지도 않아. 아! 아 배터리! 배터리를 싣고. 이러봐. 됐다 올려보내줘. 오! 오케이. 됐어. 합체. 와 드디어 내 친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내가 정상으로 보이다니. 아 진짜 게임 어질어질하네. 와 드디어 끝났다. 근데 뭔가 분위기상 높은 곳인데 되게? 동상이 있는 거 아니야? 벌써 정상에 다 온 거 같은데? 여기선 더 잘 보여야 할 텐데. 아니 우리 원래 목적을 잊으면 안 돼. 우린 동상을 폭파시키기 위해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 왜 안 보이지? 어! 여기 있다. 뭘로 보여? 난 물개. 삼지창을 든 물개로 보여. 나는 무슨 안테나 같은 거야. 거대한. 와, 이 경관 좀 봐. 멋지다. 마치 구름이 있는 것 같아. 아직 아침이라 안, 아래쪽에 안개가 껴있네. 너무 멋지다. 응. 엉엉. 마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아 보여. 작다기보다 뭐야 이거. 너한텐 어떻게 보이길래? 수많은 안테나가 박혀있는 것 같은? 게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나한텐 커다란 듀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조각상이 확실해.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부술까? 넌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잖아. 아, 그랬지. 그럼 날려버리자. 그래? 이거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폭탄이네? 미친놈이네? 폭탄을 진짜 만들어 온 게 레전드. 이제 가자. 잠깐. 뭐야 저게? 뭐지 저게? 네 포켓몬 게임이잖아? 포켓몬 그린이야.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들고 왔어. 뭐 지금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확실해? 그 남자가 정말 네 아빠면 어떡하려고.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럼 됐어. 폭탄에 불 붙일게. 후. 폭탄은 어떻게 만든 거야? 물로? 불 붙었다. 몰라서!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어, 심지가 줄어든다. 거의 다 됐다.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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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무슨 폭, 무슨 폭탄이 저렇게 터져? 에? 오. 에? 뭐지? 뭐야. 역시 결국 그냥 폭죽이었던 거잖아. 아니, 뭐 폭죽으로 만든 거니까. 애들 상상으로 만든 그냥 폭죽 덩어리였던 거네. 아 뭐야 귀여워. 이거 나 갑자기 혹시 몰라 막 뒤틀려서 부화가 갈 수도 있어. 이쁘네. 다 탔다. 푸엣. 우리들의 테러 계획이. 네가 폭탄을 만들어 올 줄 알았더니. 난 네가 만들 줄 알았지. 그냥 평범한 불꽃놀이잖아. 심지어 예뻐! 허하하하. 하루도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 봐서 다행이야. 너무 쪽팔려서 토했을지도 몰라. 으액. 잠깐, 진짜 토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졸려. 어? 어어, 안 된다. 죽는다, 이거. 나도 컨디션이 별로인데? 머리가 좀...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나 보다. 그런데 나 이 안테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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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건가? 너 맞네! 로봇이 아니고! 모든 게 정상이 됐어! 현실 세계로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지? 방금까지만 해도 기계들이 마구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웃어서 돌아온 걸지도 몰라. 그게 가능해? 아까 웃을 때 정말로 행복했거든. 나도 그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행복의 힘이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놨을지도. 농담이지? 오. 이제 어쩌지? 이제? 원래는 동상을 폭파하고 여기서 먼 곳으로 도망가려 했잖아.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었잖아.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었으면서. 아 맞아, 그건 미안해. 집에 가야지. 넌 뭘 하고 싶어? 나? 난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잖아. 효과는 전혀 없었지만 이걸로 만족해. 네가 도망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네가 결정해. 나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아빠 일도 해결했고 너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졌어. 이 산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한결같이 나더라고. 아마 해외를 가거나 달에 가거나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내가 거기 있는 한 내 세상은 변하지 않겠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 마을에 있을 거야. 내가 달라지는 걸로 이 마을을 바꾸는 거야. 우와, 너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네.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어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조차 네가 어른스럽다는 증거야. 날 두고 가지 마, 알겠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왠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에이. B, C, D. 그런데 이 동상은 왜 폭파하려 한 거야? 나도 이게 싫긴 하지만 넌 뭔가 더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마을에서 그 이유를 모르는 건 너 하나뿐일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너와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지. 내가 모르는 게 뭔데? 그 동상 우리 아빠야. 아, 동상이 뭐? 아니 진짜 동상 말고 우리 아빠가 시장이거든. 뭐? 난 늘 치열하게 공부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내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셨지. 그러니 한 번이라도 버릇없이 동상 한두 개쯤을 날려버린다면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 이 백이 있어서 이 동상을 터뜨릴 생각을 한 거였구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네. 하하하하. 나도 알아. 하지만 솔직히 이젠 신경 쓰지 않아. 어쨌거나 난 아빠가 미워. 날 알아주든 말든 뭐가 중요해. 난 네 아빠가 일개 회사 사장이겠거니 생각했었어. 네가 마을에 있는 사람과 하나라도 대화했다면 알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다들 왜인지 늘 피하는 것 같던데. 뭐 난 네가 누구 자식이든 상관없어. 하하하. 그래, 그걸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이걸 너에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든 생각인데. 뭔데?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네가 내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너에게 처음 말을 건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더 있어.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많은 여자들과 얽혀있어. 헉. 그래서 네가 공원에서 만난 남자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남자가 네 친아빠가 아니라 생각했던 이유는 뭔데? 그건 응? 네가 내 형제라고 설마? 뭐지? 뭐야 대체? 전에 본 그 아저씨였을까? 아, 아마도?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 뭐지? 그래서 둘이 묘하게 닮았구나. 아빠가 같아? 야, 개막장인데 이거? 이게 대체 어? 어. 야, 현실 세계인데 저거 뭐야? 오. 에? 먹었어.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어? 한 명만 살 수 있다. 어머. 네가 먼저 가봐. 싫어, 너 나가. 여기 있으면 살해당할걸? 너 무서워서 그러지. 그냥 가기나 해. 난 뒤에 있을게. 미친 듯이 떠는 건 너면서.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니까. 아니, 네가 살아남아야지. 네 앞길은 창창하잖아. 그냥 날 두고 가. 내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 하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 맞아. 이 바보. 바보는 너야. 새대가리. 돌대가리. 와, 이런. 근데 나 넌데 형도 나 너라고 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나로 보이거든. 이게 너는 너로 보이지. 아, 어. 어, 잠시만. 나 왜 안 바뀌냐? 어, 나 왜 선택이 안 바뀌어? 너 거짓말 치는 거지? 아, 진짜로. 나 보내버리려고 지금 어 오른쪽으로 해놓고 고정해놓고 말이야. 어? 아니, 나 선택이 너에서 안 바뀌어. 그러면 뭐 나로 가야지. 아니, 형 내가 더 젊으니까. 자, 어서 가. 하지만 같이 결정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아, 근데 이거 왜 조작이 안 돼? 그래, 내가 갈게. 나쁜 놈. 몸 조심해, 알았지? 미안해. 아니, 스토리 왜 이래? 진짜 종 잡을 수가 없다. 하하, 저리 가.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나 나 좀 살려줘. 아니, 게임이 이상해. 내 친구를 그냥 놔둬. 저리 가, 이 괴물아. 네가 왜... 널 도저히 두고 갈 수 없었어. 데리고 갈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함께 죽겠어. 저리 가! 돌로 던지는 게 먹히네. 괴물아!
우리 건드지 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서워한다고? 계속 돌을 던져. 아니 딱히 나쁜 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래. 그래서 쟨 정체가 뭐냐고. 뭐 열심히 말하는데 뭐라는 걸까? 어? 엥? 쟤 하루 아니야? 머리가 너무 짧은데? 도망갔어. 전에 본 그 아저씨였을까? 님 누구임? 누구냐? 살아있어?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응? 여기가 어디?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어? 어른이네? 그 아저씨네 아빠 아니야? 아 그 사자 아저씨인가? 너흰 어제 본 아이들이구나. 내가 여기 왜... 어? 이게 뭐지? 손수건... 손수건? 손수건 같은데요? 손수건? 잠깐. 왜? 어제 내가 하루에게 준 거잖아. 야 그... 사람으로 보였던 하루가 실은 괴물이었나봐. 근데 우리가 나는 동물로 보이고 쟤는 기계로 보이는데 걔가 괴물이었으니까 오히려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 어머. 좀 미안한데 이러면. 이걸 왜 갖고 계시죠? 나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괴물이 갖고 있던 건가? 아니지. 괴물이 하루를 먹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괴물이 왜 이걸... 왜일까? 설마 이러고 게임이 끝나요? 아니지 아니지. 그냥 괴물이 하루를 먹어서 괴물 입속에 손수건이 있었는데 아저씨 주머니에 딸려 들어간 거지. 이게 과거에선 끝이야? 난 도대체 이 게임이 나한테 뭘 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겨울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또는 저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무기력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추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둘은 산을 떠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 세상의 인식이 변해버렸더니 우리가 본 괴물, 하루라는 이름의 소년, 살해당한 사람, 살해한 노인. 어른들은 우리가 말한 것 중 노인이 살해를 했다는 것만 믿었다. 왜냐면 그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양식을 갖춘 어른으로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다. 단지 두 아이의 환상이었을 뿐. 우리는 왜인지 그 노인에 관련된 일을 꿈이라도 꿨던 것처럼 취급했다. 깨어나고 싶었던 나쁜 꿈이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구원이었으며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경찰은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에서 시체를 해부하던 그 노인을 찾아 체포했다.
그 노인은 뼈와 살로 만든 조형물 같은 것에 매달려 온몸으로 연행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노인의 오두막에서 수많은 사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물 사체였다. 그 사건은 며칠 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만 곧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노인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와 대화한 어른들은 하루와 괴물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우리도 그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와 대화를 나눴던 모닥불의 온기, 숲의 고요함, 밤새 울려 퍼지는 하루의 목소리, 그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괴물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볼 때 발이 묶여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던 공포, 괴물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울부짖음, 그게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한 손수건, 그 손수건을 그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난 지금 내 10살 시절 절친이 뭘 하고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걘 나처럼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막차에 갇혀있진 않을 것이다. 10살 때의 친구들이 의례 그렇듯 내 친구와 나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놀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졌다. 아마 그 겨울에 일어난 일이 시발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둘 다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우린 멀어졌을 것이다.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는 바람에 어차피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니. 서로 성격도 배경도 너무 달랐던 우리 둘은 애초부터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던 사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 그 애는 나의 유일한 절친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친구와 겪었던 그 겨울의 일은 내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고 살아갈 힘을 주는 등불이기도 했다. 그런 추억이? 그러게. 모닥불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폭죽 폭탄을 보며 웃었던 그때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 기억만이 내게 이 세상을 긍정할 마지막 희망을 준다. 하긴 그 괴물 만난 거 이외에는 좋은 추억이긴 했지. 좋은 추억인가? 같이 동고동락 했잖아.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겨울을 잊지 못한다.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았던 지루했던 겨울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이상하고 터무니없던 세상이 바뀌는 여행을. 내 친구를 잊지 못한다. 10살이던 나와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그 친구를. 그 친구를 잊지 못한다. 내가 잃어버린 친구를. 내 자신을 잊지 못한다. 잃어버린 과거의 내 모습을. 자니? 아니. 잘 모르겠는데. 자,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게임은. 이상해. 뭔가 떡밥만 오지게 뿌려놓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뭔지 몰랐다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살짝 뭐 도시전설, 뭐 살짝 괴담,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가는 것 같은데, 뭔가 교훈을 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미스터리하게 그가 정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또 모를까,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거지. 차라리 우리는 그 정체모를 괴물한테 도망쳐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았다, 그 괴물은 뭐였을까 이러고 끝났으면 뭐 또 모르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우정에 대한 얘기야, 괴물에 대한 얘기야, 뭐 괴담에 대한 얘기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그렇게 해서 막 서로 희생하려다가 이제 난 널 버리고 갈 수 없어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래 했는데, 결국 걔랑은 친구가 될 수 없었나 보다 하면서 미래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니 퍼즐 자체는 되게 참신하고 좋았거든? 마무리가 너무 이상했어. 으야. 아니 뭔가 다른 엔딩이 있나? 듣기로는 다 회차 플레이라고? 그럼 퍼즐 똑같은 거를 또 세 번을 플레이해야 다른 엔딩이 나와요?
야 퍼즐이 똑같으면은 회차를 할 이유가 없지. 다회차라는 거는 맨 처음 플레이 했을 때랑 다른 경험을 선사해줘야 그게 다회차 플레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똑같은 짓을 또 똑같이 하면은 아니야 우리 역할 바꿔서 다시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자. 예. 아씨 시간 버렸네 이 케이스. 자 다른 겨울의 우리들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드헤터와 함께한 시간은 좋았다. 같이 울고 웃으면서 퍼즐 풀었던 거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게임은 아니야. 자 다른 겨울의 우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